코 막혀. 갑자기 날이 또 이제 11도로 내려가면서.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아. 최근 들어 이제 소아과로도 많이 날리고 해가지고, 목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비염이랑 같이 연결돼가지고 지금, 자, 잠깐만 보자. 오, 잘 되고 있었네. 이 정도면 되나? 자, 오늘 할 게임은 주라기 월드 에볼루션이고요. 원래 이거를 먼저 할라 했었는데, 자, 근데 이건 제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원래 예전에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다 깼거든요? 다 깼는데, 또 이제, 요것도 이제 한번 오랜만에 2회차를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데, 이거 했던 지가 거의 한 2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년에서 3년 사이? 그 정도 됐던 것 같고. 자, 노래 좀 듣고 갈까? 노래 너무 좋은데? 이게 진짜 주라기 공원 그, 진짜 메인 BGM이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거 하고 나 영화도 봐야겠다. 자, 일단은. 오디오는 된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그게 있어요. 이거를, 제가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그니까 만약 다시 시작을 하면은 초기화가 되는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했던 게다 지워지고. 그래서 좀 고민되긴 하거든요. 사실 내가 키워놓은 게 있어가지고, 내가 다시 시작을 하면은, 이제 공룡들이 좀 제한이 있어요. 내가 공룡들을 다 이제 다 뽑으려면, 다 생산을 할수 있으려면, 미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장기간이야. 이게 하나 미션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지역에서 이제 그 운영을 해나가야지, 나중에 점점 하나씩 하나씩 풀리는 건데, 일단 제가 다 만들어놨는데 이게, 다시 시작을 하면 이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만들어놨던 것들 중에서, 좀 이렇게 인기 없는 애들 말고 인기 있는 있는 공룡들만 한번 보고 넘어갈까? 그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면 다시 못 보거든, 다시. 저는 일단 이제 이거 끝까지 할건 아니고, 처음 미션만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처음. 새로 시작해서 처음에 주어지는 그 미션만 그것만 할 거라서 여기 코가 막히냐 갑자기 말을 많이 하면 비염일 때 항상 말을 많이 하면 코가 막히더라. 자, 여기 보면은 내가 키도 다 까먹어갖고 이거 어떡하나. 제가 일단은 그 처음 미션만 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볼수 없는 것들만 좀몇개 보여줄까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쪽으로 약간 그 롤러코스터 타이쿤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놀이공원 만드는 게임 유명하죠. 그래서 많이 아실 텐데 이제 그것처럼 이제 이 공원을 관리하고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주라기 월드 이거 또 영화에서 나왔던 그거랑 똑같아. 완전 똑같진 않지만 이걸 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렇게 이제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요쪽으로 내려와가지고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저의 공원을 이렇게 누비면서 다니는 건데 사람들 굉장히 많죠. 여기 영화에서 나왔던 그곳이다. 여기가 아마 그리고 제가 공룡들을 초식 공룡 따로 그다음 여기는 좀 이렇게 넓어가지고 육식 초식 두개다두두 종류 다. 요쪽은 이제 스테고사우루스랑 스피노사우루스 이렇게 두종 여기도 약간 그, 카, 저기, 뭐야, 약간,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아니고, 좀 비슷한데 좀 작은 개체거든요? 얘랑, 그 다음에 여기, 벨로시랩터. 랩터가 얘를 못 잡아먹기 때문에 둘이 같이 해놨고, 여기 아마 알로사우루스까지 있을 거야. 여기 있다, 알로. 알로사우루스까지 있거든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게임으로 있고, 이렇게 알로사우루스를 보면은, 눌러보면은 정보 어떻게 보더라? 아, 이렇게. 이 알로사우루스의
옛날에 다마고치라는 게임 있죠? 그것처럼 얘가 뭐 먹이나 물더 디테일하긴 하지만 이런 걸또 뭐, 뭐를 더 필요로 하는지. 사교는 이제 그 갇힌 종이 있으면은 사교가 올라가는데 얘는 지금 외로운 걸 좋아해. 사교가 높은 높을수록 안 좋은 마음에 안 불만이 많아지거든요. 이런 식이고 이제 얘그어그 크기도 나와 있어. 6m 7 6.7m. 아 아니네. 아 죄송해요. 숲이구나. 크기가 있었는데 아 여기 있다. 3.6m. 키가 3.6m, 몸무게, 몸 길이가 12m고 높이가 3.6m래요. 질럿보다 좀 크네. 질럿이 엄청 크구나. 몸무게가 2.3톤이래. 와 씨. 차는 그냥 몸통 박치기로 그냥 뒤집어 엎겠다. 자, 이런 식이고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여기 그어이탈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놔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타고 있고 내가 여기 시점. 이게 아마 주라기 월드부터 나왔던 그 도움 형태의 관광 코스일 거야, 이게. 근데 이걸 타고선 이렇게 그냥 강화 유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주 초강화 유리. 그래서 아주 안전하고요. 자, 이렇게 가가지고 제가 이게 레일도 이거 길을 내가 만들어준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딱 타가지고 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경을 할수 있고. 이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 손님이신데 제가 이 시점에서 그냥 볼수 있는 것뿐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가서 공룡들의 이거만 자꾸 구경 좀 할까? 이게 어차피 제가 처음 미션 그거 할 때는 이걸 못 하거든요. 아마도 이거는 그때야 없을 거야. 구경할 수 있게 하는 거는 관람 그 객들 있는 그 유리관밖에 없고 이거 타는 거는 나중에 얻을 수 있는 거라서. 그리고 이게 되게 그래픽도 괜찮아요. 좋고 오브젝트들이 엄청 많은데 그래도 꽤 괜찮게 잘 구현해냈고. 저기 내가 어디까지 연결해놨나? 저기 누구 구경하고 가신다 지금. 지금은 제가 일단 두 가지 모드가 있거든요. 이거 자이로 뭐지 이름이 이거? 이거 주그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정해진 걸로 코스로 지나가면서 이제 내가 조정할 순 없고 구경만 할수 있는 지금처럼 이거 하나랑 아 쟤를 저렇게 봤는데 옆에까지 돌아갈 수 있게 해주지. 또 하나는 이제 그 내가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만 보자. 돌아갈 때까지 한번 보자. 야 실제로 나 진짜 공룡이 만약에 DNA로 해가지고 구현이 되면은 진짜 재밌을 것 같긴 해. 재밌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혁신이긴 한데 사실 말을 잘못했다. 아주 놀라울 일이고 물론 영화에서처럼 위험한 부분들도 많긴 하겠지만 자 저기 알로사우루스가 저기 있거든요. 근처까지 갈수 있겠는데 잘하면. 벨로시랩터. 이 숲속에는 막 들어가서 애들이 숨고 막 그러거든요. 온다 온다 이 자식 온다. 너좀각좀 아는구나. 사람들 좀 즐겁게 해줄 줄 알아. 내가 이거 탄거 어떻게 알고 바로 앞을 가로막아. 이거 가로막으면 잠깐 멈춥니다 이렇게. 이 자식 요런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자이로를 직접 운전할 수 있게 자이로스피어구나. 운전하기. 제가 이제 요렇게 이 손님들의 이 관람을 직접 제가 컨트롤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가서 직접 원하는 곳 이탈 자유롭게. 벨로시랩터. 벨로시랩터와 같이 뛰어다닐 수도 있죠. 이렇게 같이 뛰어보겠니 어디? 아 근데 공룡 근처에 가면 멈춰가지고 이게 좀자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전광판 여기 관람객이 그 있어요. 이거 이것도 탈 수가 있어. 이것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관점 표시 이 위에서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또 이제 이렇게 사람들 관람 이 관람대 1이 아마 제일 처음에 주어지는 건데 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볼 수, 시점 이거 변경할 수 있을 텐데. 이거 시점도 여러 가지 시점이거든요. 내가 이 안에서 시점, 그 다음에, 왜 없지? 이제 잡아먹는다. 랩터가 지금 뭐 하나 잡아먹었는데? 양 잡아먹었네. 이 자식. 이 자식 잘 먹는구만. 야, 너 여기 브라키오사우루스 아니지, 참. 야, 랩터가 근데, 실제로 랩터가 좀 작긴 작다고 했어. 일단 여기서는 그 영화 기준이니까. 큰 개체는 또 크긴 한데, 일단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했고, 요쪽에 이제 스피노사우루스 이렇게 있고요. 피부 봐. 디테일 장난, 내 그래픽을 최고로 안 해놨나? 최고는 아닌가 보네. 그러네. 근데 일단, 저거를 위해서, 좀, 이렇게, 쾌적함을 위해서, 요 정도까지 할게요. 그래도 나름 볼만하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왜 느꼈냐면, 그래픽이 제일 높은 게 아닌 게, 원래 피부 표현도 더잘돼 있거든요, 실제로. 최고로 하면. 와, 안킬로사우루스. 진짜 딱딱하게 생겼다, 얘. 약간 콩벌레 느낌이야. 몸 말아서 굴러다녔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너무 근데 사이즈가 커서 그러진 못하겠다. 이쪽에 좀 초식 동물들인데 이제 약간 어린아이들을 겨냥한 좀 귀여운 애들. 여기 스테고사우루스까지 있죠? 여기 스테고사우루스 맞았나 얘? 아, 피라사우루스구나. 나 얘는 좀 이름 좀 생소한 아이고. 이쪽에 이제 가장 메인이 되는 공룡들 여기. 지금 먼저 브라키오사우루스 먼저 볼게요. 브라키오사우루스 엄청 크고 높이가 키가 6.4m야? 개체수가 좀 작은 애인가? 원래 내가 알고 있기로 25m 아니었나? 50톤이래. 와 씨. 탱크보다 무거워. 그리고 18m, 몸 길이가 18m라고요? 키가 6.4m야. 개체수가 이거 그 마리마다 달랐던가? 내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 사이즈도 아마 다 똑같지 않을 텐데 이거 내가 뭐할 때마다 뭐 조금씩 다를 거야. 비슷한가? 자, 그리고 티라노사우루스 볼게요. 바로 티라노사우루스. 야, 티라노사우루스 키가 5m고 길이가 14m네요. 몸무게 18톤. 엄청나네. 덤프트럭 정도는 몸통 박치기로 뒤집을 수 있다는 거죠. 일반 자가용 차들은 그냥 날아가는 거고, 막으면. 진짜 무섭겠다. 이런 애들이 몸통 박치기만 해도 자가용 SUV의 수용차들은 다 뒤집어진다는 거야. 밟기만 해도 다 찍어지고, 압축 프레스 있죠? 그런 느낌. 18톤이니까. 사실 중장갑차가 그냥 좀 짓밟, 대형, 좀 짓밟는 느낌? 몬스터 트럭이 약간 밟는 느낌이랄까? 그거보다 더 무거운 건가? 자, 엄청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어떻게 보면 티라노사우루스도 인기가 더 많을 수도 있는 트리케라톱스. 아주, 뿔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이걸로 진짜 티라노 69분도 함부로 못 건드렸을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쉽진 않았을 거야, 진짜. 얘를 먹기에. 근데 얘가 또 이제 둔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물 마시고 있네, 물. 어우, 잘 마신다. 자, 그리고. 근데 또 무슨 기능이 있었지? 내가 다 까먹어서, 여기 그 자동차도 탈수 있거든요? 비행기도 탈수 있고. 비행기는 탈수 있는 용도가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비행기 여기가 지금 탐사 센터인데, 여기서 공룡호 화석을 매 퀘스트마다 채집을 할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DNA 화석들을 다 모아, 거기에서 DNA를 빼가지고,
모으면은 이제 점점 이제 공룡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공룡이 점점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룡을 계속 얻는 건데, 그 와중에 또 이제 하나의 역할은, 만약에 공룡이 이제 사육장에서 탈출도 하거든요. 탈출했을 때 내가 이걸로 탈출했을 때 이걸로 아마 잡을 수 있을 거야. 총 쏴가지고. 여기가 아닌데? 이거 탐사만 하는 거고 하나 더 있을 텐데. 뭐 눌러야 되지? 이거다 이거. 에이, 아 그렇지 이거. 자, 직접 조정을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조정이 뭐야? 스페이스 바였나? 그렇지. 그렇지. 하강의 컨트롤이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탐사를 할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트가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마 이렇게 찍기만 해도 안 되네. 여기에서 다트 이제 R 누르면 이렇게 눌러서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해서 딱 쏴버리면, 여기서 거리가 총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높여야 돼. 다트니까 지금 맞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쏘아서 맞출 수가 있고, 굉장히 디테일해요. 진짜 관리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어. 그 차가 제일 재밌거든요, 사실. 제일 재밌는 것은 여기서 이 자동차죠. 자동차도 이제 관리의 목적 중에 하나인데, 야, 어디 갔냐? 여깄다. 이 레인저 팀을 하면, 내가 차량 색깔도 아마 그, 저게 될 거야. 차량 색도 내가 막 되게 여러 가지 얻어가지고, 자, 이렇게. 색깔도 막 빨간색 차 되게 많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GTA 느낌 나는. 그리고 약간 자동차 운전 조작감도 GTA랑 똑같아요. 약간 커브 도는 그 느낌이랑 스무스한 느낌이 GTA랑 많이 흡사합니다. 드리프트 가능. 스페이스만 누르면 브레이크. 이제 이거의 용도는 무엇이냐? 밥줄 때나 이제 바이러스가 퍼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 퍼질 때 얘로 이제 치료를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가서. 자, 동물 관리 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문좀 열어주세요. 그렇지. 자, 여기 가면은 얘는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오, 싸운다 싸운다. 쟤 싸워. 이제 먹히겠는데? 사진 찍을 수도 있고, 이렇게. 사진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총 맞춰서 병든 걸 치료해줄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자식 배가 많이 고팠구나. 뭐야. 이 자식이, 먹네요, 먹네요. 이 티라노사우루스는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재미로 사냥을 하기도 해요. 순전히 뭐 배고파서가 아니라 재미로 그냥 굉장히 나쁜 녀석. 아, 나쁜 녀석. 그치, 나쁜 녀석이지. 먹고자 함이 아니라 그냥. 야야야 씨. 야야 잠깐만. 아니 이렇게 치기도 한단 말이야. 나 처음 알았네. 원래 이런 게 있었나? 야이 자식 너 어디 한번. 너이 자식아 머리 딱대. 이 자식이 건강해 보이야. 아팠었나? 만약 바이러스 같은 거 걸려있으면 저렇게 자동으로 저기 치료제가 이제 주입이 되고요. 이렇게 먹이가 저기 빨간 색깔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제가 먹이를 놔준 곳인데, 저 빨간색은 먹이가 이제 다 달았다는 거야. 그럴 때 이렇게 해서 먹이를 이렇게 줄수 있고. 이거는 직접 제가 지금 운전을 해서 그런데 직접 주지 않고 명령만으로도 줄수 있고요. 내가 지금 온 김에 그냥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여기 숲에도 한번 내가 여기 숲 안에 뭐 해놨을 거거든? 여기 밥이 하나 있을 거야. 여기 애들 잘 들어오더라고요. 여기 봐봐, 여기 평화로운 거. 잘 먹고. 잠깐만, 저기. 아, 빽빽빽빽. 아, 이거 후진기에요? 후진이 좀 약간 차가 직진만 하나봐. 직진에 특화돼 있나봐. 이쪽에 뭐 아래 놨었나, 내가?
이쪽에도 이쪽으로 한번 가자. 끝도 들어가서 이 숲에 계속 연결. 여기가 지금 로토 아 저기 자이로 여기 통 길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 관람할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고. 잠깐만, 이게 숲으로 못 갔나? 그쵸, 숲으로 안 돼. 숲으로는 못 들어가. 내가 여기 끝쪽쯤에 뭔가를 이렇게 저기 어 여기로 가자. 여기 뚫어놨다. 여기도 밥이 하나 있을 건데. 어 여기 있네. 야 여기 와서 구석에 잘 먹는다 애들. 물은 깊지 않아서 물속 공룡은 여기가 지금 에볼루션 1이라서 시리즈 1에서는 그 물 공룡이 없어요. 수중 공룡들이 없고요. 그래서 여기 안전합니다. 여기의 물은 그냥 단지 얘네들의 이제 그 마시는 용도 그리고 약간 샤워하는 용도 그런 느낌이고요. 에볼루션 2 주라기 월드 에볼루션 2에서는 이제 모사사우루스부터 해서 애들이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일단 어쨌든 여기는 없고. 이 양 사이드 내가 길을 다 터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나가면 돼. 아우 씨, 왜 이렇게 밥이 비어있지? 저기 왜 이렇게 많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저 바이러스 걸렸죠? 저때 딱 싸가지고 이렇게 한 번 더 놔줘야 될 거예요. 개체가 커가지고 사실 좋았어. 치료된 거고요. 이제 좋았어. 이렇게 해서 할 거 다 했으면 이제 가가지고 아유 어. 이 차도 약간 주락 지금 보면은 공룡이 지금 뛰쳐나왔거든요. 여기 뛰쳐나가네. 저 자식 뭐야? 저 자식 뭐야? 야 저 뭐야? 어 죽었는데? 이게 왜 죽었어? 일단 여기 나왔는데 얘는 이제 차로 회복은 해줄 수 있지만 이제 요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 헬기. 헬기 어딨어? ADU가 뭐지? 단축키가 다 까먹었네. 아까 그 헬기 있었잖아요. 그걸로 내가 조종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직접 내가 이제 컨트롤 저기 조종을 해서 아까처럼 해줄 수도 있는데 임무 이렇게 해서 임무 추가 있죠. 아까 방금 임무 추가해서 공룡 진정인데 어디 갔어 아까. 이 자식 여기 나오네. 얘를 이렇게 눌러주면 지가 알아서 가가지고 헬기가 추격을 하죠. 이렇게 지가 알아서 잡아서 기절을 시켜요. 그럼 제가 그거를 이제 옮겨다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거든요. 자 대충 요런 느낌인데 일단 요건 됐고 내가 관리는 안 할게요. 어차피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충 어떤 게 있는지 내가 이제 못 보여줄 부분들은 요렇게 해서 이미 다 깨놔가지고 보여주고. 우리 아까 스피노사우루스 있고 이제 약간 티라노사우루스가 좀 약간 강력할 수도 있다 강했다는 그런 공룡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 있나 우리가 안 본 거. 아 이거 주라기 월드 1에서 나왔던 굉장히 작은데 저기 벨로시랩터랑 거의 비슷해요. 야, 얘 뭐냐? 길이가 얼마나 돼? 얘도 70톤인데 25m 길이가 길구나. 브라키오사우루스보다 더 기네. 거의 뭐 8m 정도 긴 것 같은데 높이는 좀 낮다 브라키오사우루스보다. 되게 얇구나 목이. 야 근데 70톤 말이 돼 진짜. 70톤? 아 진짜 너무 내가 여기서 진짜 괜찮은 저기 60공정도 봤었는데 브라키오사우루스 얘였나? 작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얘도 굉장히 시노케라톱스. 왜 이렇게 많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공룡들이. 아파토사우루스 알로사우루스 아주 인도랩터. 이제 인도랩터는 실제 공룡은 아니고 영화에서 이제 DNA 조작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뭐 똑똑한 공룡 똑똑한 랩터 주인공을 따르는 그 랩터죠. 아 인도랩터가 아닌데 인도랩터 맞나? 얘가 랩터를 개조한 거고
얘가 티라노를 개조한 거고. 나 이거 만들 수 있니? 돈이 되나? 이거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스피노사우루스를 먼저 한번 볼까요? 저 완성되는 동안. 아니, 여기 하는 동안에 다른 사육장에서 테러를 한번 가자고. 여기 초식공룡만 있는 이곳에 인도미누스 렉스, 티라노사우루스 개조 버전, 영화에서 봤던 애들. 그리고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육식공룡은 케라토사우루스긴 해. 이게 코에 뿔 달린 애. 내가 얘를 어렸을 때부터 진짜 너무 좋아했거든요. 딱히 볼게 없는데 뭐다 거기서 거기에 있는 느낌이라서. 내가 좋아하는 얘 하나 뽑아보자. 자, 여기서 이제 스피노사우루스 먼저 볼까요? 그 티라노사우루스도 나오는 거 한번 보자. 왜냐면 보기 그 나왔을 때 그게, 난 여기 저기 스피노사우루스 먼저 한번 볼게요. 얘를 생성하게 되면 여기 안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있어가지고 둘이 엄청 경쟁할 거야. 이야, 자식이. 야, 씨, 굉장하구나, 너. 손이 진짜 길다. 티라노사우루스랑 비교했을 때, 손이 아주 그냥 근육이 장난 아니고요. 손톱도 길고, 어떻게 보면 티라노사우루스보다 그 무기가 많긴 해, 몸에. 근데 주둥이가 길어가지고 무는 악력은 티라노사우루스가 더 크지 않았을까? 세지 않았을까? 이제 숲 들어가면 안 된다. 숲에 들어가면은 카메라로 못 보거든요, 이거. 그리고 스피노사우루스의 약점이 아까 여기 척추라고 하더라. 이게 척추인데 이 뼈가 척추랑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얘네가 몸을 이렇게 구르면은, 이렇게 한 바퀴 구르면은 척추가 부러져가지고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스테고사우루스도 마찬가지고. 언제 사냥했어? 약간 주둥이가 악어처럼 생겼다. 어우, 자, 진짜 살아있으면 너무 무섭겠는데? 자, 이제 누구지? 여기에 저기 렉스, 티라노사우루스 마지막에 보자. 저기 브라키오사우루스도 나오는 거 한번 볼게요. 야, 이 랩도 되게 오래 걸리는구나. 얘네도 완성이 아직 안 됐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나, 원래? 여기쯤에 내가 이미 만들어놨던 뭔가가 있었을 텐데. 요쪽에다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아, 잠깐, 티라노사우루스가 여기다 했지? 하지 않았어? 안 했나? 브라키오사우루스. 그러네. 이거 어떡하지? 좀 기다려야 되겠는데? 케라토사우루스 금방 나오겠다. 얘부터 보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육식공룡 중에 하나. 얘가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야. 제가 알기로 몸 길이가 6m로 알고 있어요, 얘는. 높이가 한 4m에서 5m? 알로사우루스랑 거의 비슷한 느낌? 나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 약간 그 공룡의 이거 주라기 월드에 관련된 게임, 저기 공포 게임 나왔으면 진짜, 나오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약간 내가 어디 숨을 수도 있고 이 공룡을 피해서 이 공룡이 나를 이제 활보하면서 나를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나는 거기서 뭔가 미션을 수행하고, 그런 거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 다 나왔거든요? 좋았어, 가자. 케라토사우루스 갑니다. 야, 아, 근데 그늘 져가지고 처음 이게 얼굴이 안 보여서 그게 좀 아쉬운데?
아, 얘가 여기 몸 색깔을 보면은 약간 줄무늬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DNA 조작해서 만들어서 그런 거고요. 아마도 그럴 거야. 스테고사우루스 난리 났지 지금? 여기 초식 공룡만 있는 곳인데 내가 지금 육식 공룡 케라토사우루스 넣어가지고 지금 다들 난리 났습니다. 아, 너무 이쁘게 생겼다 얘 진짜. 물부터 마시고. 3미터 내 키가 1톤이고 길이 10미터. 생각보다 가볍네. 싸운다 싸운다 이거 싸운다 이거 싸우겠다. 싸우나요? 오 자세 잡았다 자세 잡았어. 잘하면 질 수도 있다. 야 여기 가시 조심해야 된다. 아우 아씨. 나 그래도 케라토사우루스 이겼으면 좋겠는데 내가 좋아하는. 잠깐만 야 이거 너무 지겠는데 이거? 어우 좋았어 좋았어. 어우 이기겠다 이기겠다 이거. 이거 한 대만 버티면 되는데 한대 맞았을 때 이미 72가 달아가지고 도망간다. 어우씨 이렇게 끝나버리면 제가 또 얘네를 치료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이제 감염인가 막 이런 거 일어나면서 죽거든요. 아파하고 막 쩔뚝거린단 말이야. 다치면. 잠깐만 얘 먹으러 간다. 마무리 지으러 가는구나. 굉장히 잔인한 녀석이야. 어디 갔지?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 서로 피해, 서로. 지금 한방 싸움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치는 순간 이제 죽는 거거든요? 위험할 뻔했고. 자. 아직도 안 됐니? 여기 보자. 아유, 씨,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여기 티라노. 좀 기다려야겠네. 아,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아까 헬기랑 똑같아. 내가 자동으로 임무를 주고 싶으면, 차량 3대인데, 임무 추가해서, 너는, 여기, 여기, 치료해줘. 치료해주고, 총 5개까지 미션, 한 대가 총 5개의 퀘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노는 차량들이 있을 거야. 얘네는 지금 하고 있지, 일을. 내가 시켰으니까. 나머지 애들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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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여기까지. 여기 난리 났다 여기. 자 이런 식으로 주면 돼요. 또안한데 있니? 여기 뭐야 왜 이렇게 난리야 여기. 야, 여기 왜 이렇게 난리냐? 제일 급한 거. 이거 하나씩만 해주고. 나 아파하니까. 됐어. 그럼 지네들이 알아서 여기 고치고 있나 본데? 차 가고 있죠, 여기? 레인저 팀? 얘가 가서, 아까 제가 직접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지가 가가지고, 직접 이렇게 빠르게. 관리할 때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나중에 여유 있을 때나 직접 운전하는 거지. 근데 퀘스트가 내가 직접 타가지고 막 사진 찍어오라 막 이런 퀘스트가 많아갖고 도중에 어쩔 수 없이 타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여기는 호텔인데 호텔에서 호텔 시점에서도 이렇게 위에서 옥상에서 볼수 있어요. 이렇게 아주 그냥 칠성급 호텔이죠. 여기 위에서 이렇게 공룡 볼수 있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지개 딱 켜고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커피 한잔 들고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봐가지고 이렇게 되게 재밌겠다. 공룡 싸움 누구야? 야또또또 싸우니 너네? 그만 좀 싸워 자식들아. 아 이거 이제 앙킬로야. 얘 어떡하냐 이 체력 없는데. 잘하면 캐릭터스를 이제 옆에 상처 있죠 이렇게. 얘 지금 한방 맞고 망치 한대 맞고 죽을 수도 있어 얘.
1% 남았다, 1%. 도망가야 돼, 이거. 아유, 야, 씨, 아우, 씨. 야, 이렇게. 방심을 하게 되면은 60공정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거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완전 뇌진탕. 아우. 자, 여기 완성됐고. 브라키오사우루스 한번 방사해볼게요. 야, 사이즈가 크니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다 그늘졌니, 여기? 나왔을 때그 모습을 딱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이따가 할 때는 양지 바른 곳에다가 얘네들 위치를, 방향을 밥 틀어가지고 얼굴 자세히 볼수 있게 해볼게요. 실제 영화에서보단 좀 작게 표현되긴 했어. 야, 진짜 꼬리가 생각보다 좀 짧은 편이고. 브라키오사우루스 이렇게 봐야 돼. 야, 얼굴 봐라. 정말 순둥순둥하게 생겼다. 둘리의 모티브가 이제 브라키오사우루스죠. 이 자식도 이제 함부로 할수 없는 녀석이야. 자, 티라노사우루스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다른 애들, 인도 얘네들이, 인도렉스, 이런 애들이 더 약간 저거라서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 인도렉스, 인도랩터부터 보겠습니다. 인도랩터. 얘네가 기존의 티라노사우루스보다 셀 거야, 얘가. 인도랩터가. 랩터 따위가 감히 티라노사우루스보다 강한 DNA 개조 한번 했다고. 사이즈도 좀 크긴 하거든요. 근데 스피노사우루스한테는 안될 거야 아마. 아, 티라노한테도 안 되나? 기존 기본 티라노한테도 안 되나 이거? 아이고, 작긴 작구나 이거. 그래도 지금 키가 2m거든요. 자, 어? 되었어. 자, 됐다. 인도미누스 렉스 갑니다. 아, 다 그늘이야. 어떡하냐. 얼굴이 안 보여서. 얘 조금 무섭게 생겼어. 진짜 약간 공룡계 약간 사이코 같이 생겼어요. 실제 있는 공룡 아니지만. 야, 인도 랩토랑 싸운다. 트렉스랑. 이거 봐야 될것 같은데. 야, 너 빨리 얼굴 좀 비춰봐. 이거 좀 저거 보러 가게. 야, 자, 저 어디야? 아, 내가 또 빨리 이 좋은 경기를 안볼수 없어. 어디야? 여깄다. 여기야. 자식들. 야, 너세 명이 같이 모였니? 한명한 명씩 싸워, 자식들아, 너네. 아유, 씨. 야, 이거 안, 인도 랩터가 안 되는구나. 아무리 그래도. 트렉스한테 안 돼. 그치. 아무리 개조를 먹였어도. 아유, 야, 씨. 아유, 와, 씨. 맥을 못 추네. 아유, 사후 경직 그런가? 저 스피노사우루스도 얘한테 시비를 엄청 걸어. 둘이 둘다 서로. 얘 이제 티라노사우루스도 이제 쟤한테 시비 털리면 죽는 거거든요. 지금 체력 없어서. 그다음에 저기 누구야? 자, 렉스 나오는가? 여기 좋다. 양지 바르고 얼굴 제대로 보이겠다. 그리고 이거지. 야, 주인공은 사실 얘야. 아, 가장 익숙한 이 울음소리. 야, 여기 지금 너의 세상이다. 다 초식공룡밖에 없거든. 근데 딱 그것도 있어요. 저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애를 얘가 만약에 먹었으면 얘도 같이 감염돼. 그거 조심해야 돼. 자, 이 정도로 볼 만큼 본것 같고. 이거 진짜 재미난 게임이야. 이게 별로 미션 다 깨고 나면 할거 없어 보이지만 이거 샌드박스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하나하나 다 만든 거야. 그냥 여기서 지형부터 해가지고 이거 다 깎고 길 깎고 해서 만든 거고.
여기 있는 지금 전봇대마저도 제가 다 만드는 거고요. 자, 이제 한번 본 게임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제가 다시는 할 수, 다시 깨지 않는 이상은 할수 없을 거. 야, 싸운다. 이것만 보호할게요. 아, 뭐야, 트리케라톱스랑이야? 아유, 씨. 야, 끝났다. 끝났어. 아우, 야. 야, 얘한 대도 안 맞았어. 그럼 렉스도 잘못하면 이거 죽는 거거든요, 이거? 이 아주 그냥 인정 사정없구만. 아, 맞아. 인도미너스로 내가 얘네를 못 봤구나. 얘네 때문에. 인도미너스. 어디 갔어?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다. 이게 티렉스보다 강력한 티라노사우루스의 강화 버전이거든요. 근데 얼굴이 더 작아져가지고 뭔가 약해 보여. 생긴 거는. 이 숲에 들어가면 이제 카메라가 알아서 꺼져가지고. 4.6m에다가 몸무게 미확인이래. 몸길이 15m. 굉장히 무섭지 않나요? 인도미너스 얘네들 특징이 뇌가 사람 같은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사람보단 아니지만 약간 그런 지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거야. 머리가 똑똑하다는 거지. 이제 사냥하러 간다. 누구야? 얘는 진짜 다 시비 걸고 다녀. 다, 그리고 거의 뭐 무법자 같은 느낌.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자세 잡았다. 지금 다리 벌린 거 봐. 야, 이거 어떻게 될까? 당연히 얘가 지겠지만, 이거 진짜 제대로 맞으면 심장이라도 꽂히면 한 방이긴 한데. 45. 개조도 여러 가지 개조를 할수 있는데, 내가 공격력 말고 방어력에 개조를 했을 거야. 야, 이 세긴 세, 스테고사우루스도. 이번에 끝나겠는데? 야, 머리 크기가 너무 차이 난다. 아우, 좋았어. 아, 끝났다. 끝났네요. 아유, 씨. 아유. 어, 목뼈 방금 소리 들었어요? 목뼈 뿜지르는 소리? 여기 있는 관람객도 아주 그냥 엄청난 재미거리를 봤네요. 아, 이 자식이다. 이 자식이 배고프지 않은데 막 그냥 다 살해하고 다니는. 어, 그게 인도미너스, 티렉스가 아니었던 것 같아.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이제 저기 미션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거 뭐지? 새 챌린지는? 내가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 미션을 다 깼는데도 약간 이거 차라리 챌린지를 할까? 챌린지 모드 시작 현금 600만 원, 600만 달러. 아, 그냥 편하게 600만 원이라 할게요. 그냥, 아, 저기. 아, 600만 달러나 하자. 600달러. 600만 달러. 재앙이 있어서, 맞아. 날씨에도 굉장히 영향이 있어서,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대처를 해야 되고. 이게 뭐지? 이거 한번 해볼까? 아니, 새, 이거 좀 다르게, 좀두 개로 나눠주지. 새로 할 수, 덮어씌우기를 왜 하는 거야? 이거 챌린지가 뭔지 한번 잠깐 보고, 보통으로 할게요. 아, 난이도에 따라서 처음에 주는 돈이 달라지는구나. 관람객을 만족시키는 것이 수익을 올리는 열쇠입니다. 계약 미션 발굴지 화석 판매 등으로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좋았어.
이 챌린지 모드가 만약에 보자. 야, 여기 내가 방금 했던 거기잖아. 샌드박스 맵. 아, 내가 이거를 해가지고 저렇게 만든 건가 보다. 아닌가? 이슬라 누블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 당신은 남들이 실패한 일을 성공해야 합니다. 챌린지 모드에 맞는 거 들어가 같아. 자신의 공원 운영 능력을 극한까지 시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맞는 거 같아요. 내가 했던 거야. 잠깐만요. 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내가 미션 진행한 거에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 미션, 그 마지막 메인 미션, 스토리 메인 미션에서 볼게 하나 있어. 아, 나 큰일 났다. 지금 저 계속하기 했더니 그 아까 방금 거기로 덮어씌워졌어. 그 나와 있나? 그럼 내가 했던 거? 탐사 지도 아니고. 아니, 챌린지랑은 다른 거 아니었어? 다른 관섭 아니었어? 아, 어떻게 보안을 가더라? 위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책임지고 공룡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거 그거 어떻게 보더라? 지도 올려보는 거고. 아, 그냥 이렇게 된 김에 그냥 다시 할게요. 바로. 오랜만에 그 마지막 미션에서 내가 되게 미로처럼 좀 만들어놔가지고 그것 좀 볼라 했더니만. 자, 바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다할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안 말콤 안녕하세요. 박사님이 반갑습니다. 이제 전 이안 그분이죠. 말콤 박사입니다. 그 주라기 월드 1에서 다리 잘렸던 분, 아니, 샤론한테 그 여기 다리 주민이 먹혀가지고. 당연히 들어보셨겠죠. 당신은 앞으로 이 섬을 관리해야 합니다. 할수 있다면 말이죠. 죽음의 오더라니. 섬이 다섯 개뿐이라 다행입니다. 죽음의 오도? 섬이 다섯 개? 와, 이슬라 오랜만이다. 마카세로스. 네, 시작하기에 적당한 섬 코스타리카 같군요. 비교적 안정적인 섬이에요. 그래요. 물엔 발만 담그도록 해요. 깊은 곳에는 크고 난폭하고 굶주린 놈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깊은 곳에 가기 전엔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시작. 아, 이 맵이었구나. 처음에 줬던 맵이. 이거 다음에 아마 사막 맵일 거야. 사막이 좀 되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 위기 관리 전문가 폭풍우 막 리처드 몰아치고. 핀치가 도와드리죠. 배몬드 창조 연구소부터 건설하세요. 아, 사막이 아니라 좀 이렇게 해변이었나? 자, 뭐지? 처음에? 우리는 이미 준비가 끝났으니 옆쪽에 연구소만 건설하면 됩니다. 아이고, 공룡 조심하세요. 농담입니다. 우리를 누르래요. 뭔데? 아, 이거 그 만드는 거 여기다 지으라고? 이렇게? 처음에 약간 튜토리얼 느낌이라 나 이건 다 알지만, 일단은, 오케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야 할 일에 지어집니다. 집중합시다. 죽음의 오도, 아니 라스 신코 무에르테스의 공룡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아, 저 튜토리얼 너무 잘 만들었죠? 진짜 건설한, 하는 그거를 빠르게 빨리감기게 하는 것 같아. 좋았어. 연구소는 기존 길과 아까 전에 전용통에 공룡을 만들었던 통로를 해야 곳이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길을 연결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조금 튀어나온 게 있어. 여기다 연결을 해줘야 돼요, 길을. 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짓자. 딱히 뭐 지을 게 없네.
직각으로 진짜. 이제 진짜 캐스트인 공룡 부합니다. 일단 시트로 티오미무스부터 창조 연구소를 선택하고 부하장을 선택해요. 어, 좋습니다. 첫 공룡 부하를 위한 게놈 데이터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예죠. 가장 기본. 케라토사우스가 기본이었구나. 멸종한 동물을 되살린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 말입니다. 순리를 거스르는 일인데 과연 뜻대로 잘 될지 어디 두고 보죠. 근데 이것도 맞는. 맞는... 박사님, 그때 이후로 공원 관리에 대한 교훈은 충분히 얻었습니다. 투자도 훨씬 늘렸고요. 그때라 이봐요. 과거는 늘 존재합니다. 마음이란 것도요. 좋았어. 가보자. 야, 작은 공룡이라 문 하나만 열어줘. 사실 얘는 공 타조 같은 느낌, 털 없는 타조 느낌. 실제로도 타조랑 사이즈가 비슷할 거예요. 야, 저 씨 빠르네. 귀엽게 생겼다. 살아 숨쉬고 생각하는 생명을 탄생시킨 겁니다. 생명이란 아주 독특한 존재를요. 하지만 인류는 당신은 그런 생명을 찍어내듯 만들고 있어요. 뭐 좋은 일이겠죠? 그래, 이것도 실제로 우리가 공룡을 DNA 복제해서 만들 수 있다고 해도 좀 순리에 어긋나는 건 맞아. 사실 우리가 그 공룡의 실제 모습을 보고 싶다고 다시 만약에 만든다면 그럴 수 있긴 한데 좀 약간 질서가 무너지는 느낌이랄까 뭔가? 그럼 다시 얘네들을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 인간의 그 시각적 재미를 위해서 관람을 위해서 소수만 만들어놔서 또 사육을 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긴 한데 돈은 정말 많이 되겠지만 뭐 연구가치도 연구가치가 꼭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게 약간 우리가 DNA 조작을 만든 거라서 이 아마 그 영화에서 만들었던 게 아마 개구리? 개구리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어 공룡 DNA를 주입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개구리 베이스로 한 이유가 개구리가 맞나? 도롱뇽이었나? 뭐 무슨 중성 그 혼자서 임신을 하고 혼자서 애를 낳을 수가 있대. 수컷 암컷 구분 없이 따로 이게 없어도 암컷이든 수컷이든 걔 혼자서 임신을 하고 낳을 수가 있대요. 그런 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가 번식이 가능했던 영화에서 얘네도 아마 그럴 거야. 아, 아니야. 얘는 아니야. 얘네가 새끼 낳지는 않았던 것 같아. 맞아. 자, 일단 이만큼 보고 그 다음 뭐지? 뭐 하라 했지? 나한테 뭐 하라 했지? 레몬드재단의 주요 관심 분야는 보안, 오락, 과학 이 세 가지입니다. 각 부서장에게 당신을 만나보라고 말해두었습니다. 자기 부서에 들어오라고 온갖 조건을 제시할 거예요. 셋 중 한 부서와 계약을 맺으세요. 공원 개발에 도움이 될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여기서 이런 것도 있었어. 맞아. 나는 보안 계약 잠깐만 이거 다 확인해야 될 텐데 아마 과학부를 먼저 해서 아마 내가 그 공룡을 좀 더 빨리 이렇게 구경하고 싶어서 이걸 먼저 했던 것 같은데 오락부는 아마 그걸 거예요. 여기에 술집이랑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술집 그 다음에 뭐 기념품 가게 그런 걸 아마 얘가 담당할 거야. 이거부터 가자. 안녕하세요, 아이작입니다. 당신 평판이 좋더군요. 난 오락부를 지휘하고 있죠. 아무리 멋진 쇼도 관람객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공원에 관람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관람객이 늘면 수익과 기회도 늘고 아주 신날 거예요. 좋았어. 통제실에서는 각 부서장에게 새로운 계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계약을 완료하면 평판이 오르고 자금이 늘어서 공원을 확장할 수 있는 거죠. 어허. 탐사센터, 그렇지. 이거 다 있지 않아? 없나? 없네. 이건 이제 여기 보면 초록색과 녹색 표시가 있는데 이 안에 내가 설치를 해야지 전기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전기 공급이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전기 공급이 나 여기다 짓까? 이쪽 딱 좋은 거 같은데?
당신의 평판 말인데요. 평판은 아주 중요하니까 항상 신경 쓰세요. 어떤 부서에서 평판이 좋으면 그만큼 금전적인 혜택이 돌아오니까요. 하지만 인생의 모든 것처럼 평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모든 부서가 당신의 관심을 끌려고 경쟁할 거고 관심을 못 받으면 앙심을 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길을 안 만들면은 얘가 이제 완성이 되고 해도 활성화가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뭐 금방 알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좋았어. 오락부에서 당신의 성공에 주목하고 있어요. 오락부에 합류해 평판을 올린다면 더 어려운 임무에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탐사인데 화석을 캐는 거예요. 얘가 이제 여기는 화석을 이게 DNA를 빼가 추출해가지고 이제 점점 수집을 하는 거고 여기가 뭐였지? 이거는? 아 요렇게 연구. 어 뭐야. 전 아이작인데 흥미로운 건수가 있어서 알려드리려고요. 우승이 유력한 팀을 좀 도와주시죠. 제 팀이요. 얘가 미션이 뭐야? 케라토사우루스 게놈을 50% 학 게놈 그러니까 저기 DNA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시작해야지. 이거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뭐냐면 내가 이제 여러 가지를 자유롭게 놀이공원이라면 제가 잘 아는데 공룡이 있는 데는 여기뿐이에요. 세상에 공룡보다 멋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 빼고요. 농담이고 새로운 공룡을 들여놓읍시다. 좋았어. 자 가볼까? 자 여기에서 새로운 공룡을 얻으려면요 여기 화석에서 일단 좀 캐와야 되는데 공룡 화석과 호박에서 DNA를 추출해 새로운 공룡 게놈을 만들 수 있어. 그렇죠. 게놈을 모아야 돼. 내가 이거 화석을 하나 얻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거 하나를 얻으면 퍼센테이지 게놈 모으는 퍼센테이지가 막 뭐 10% 5% 이런 식으로 늘어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공룡을 뽑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 뽑았을 때 뽑은 과정에서 죽을 수도 있어. 폐사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게 확률이 낮으면. 근데 퍼센테이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활을 한다고 해서 이 공룡 100% 이 공룡을 뽑을 수 있다고 해서 얘를 뽑았을 때 얘가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야. 이거 그 실패할 확률이 있어요. 부활을 못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폐사시켜야 되거든요. 돈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많이 개놈을 모아서 그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쓸데없는 것은 팔아가지고 돈으로 벌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고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화석이 없으니까 얘한테 시키자 빨리. 탐사 센터가 있으면 발굴팀을 각지로 보내 새로운 공룡 화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화석에서 추출한 DNA가 바로 우리의. 아 근데 나 아직도 안 까먹고 있네.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 다 새록새록. 공룡을 만드니까요. 좋았어 가보자. 자 이렇게 지역마다 공룡이 이제 어떤 공룡이 여기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자 이 탐사지도 보면은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여기야. 탐사할 수 있는 데가. 여길 보면 지금 에드몬토사우루스가 요쯤에 있다는 거고 이렇게. 근데 저는 지금 어떤 걸 하든 상관없는데 미션을 하나 받은 게 있잖아요. 케라토사우루스. 그래가지고 여기를 먼저 갈까? 여기 먼저 가자. 좋습니다. 나중에는 발굴팀 3개 다 풀면요 3개 동시에 보낼 수 있어요. 지금은 하나뿐이 안 되지만 이제 2분 남았는데 2분 동안 얘가 이제 추출해 오면은 그때 나는 이제 추출해 온 걸 통해서 이거는 이제 뉴스 같은 거 정보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내 공룡 지하 한 명 있고 이거 뭐야? 자연의 순환처럼 개발과 돈이 돌고 도는 거예요. 진짜 간단하죠. 이걸 통해서 약간 경영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이 타이쿤이라는 게임들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다는 거 좀 재밌는 것 같아. 내가 돈이 많진 않으니까 50%를 확보해야 돼? 꽤 많이 해야 되네. 그리고 내가 시설 같은 거 관람.. 아 이거 레인저 본부? 나 이거 없나? 이거 줘야겠다. 이거는 무조건 필요해요. 지금 그냥 가장 기본이야 얘는. 없으면 안 되는 애야. 이거 어떻게 돌리더라? 이거 어떻게 돌리더라? 아 여기 있다. 위치가 좀 각이 안 나오는데
나는 아 여기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짓자. 이렇게 이렇게 갈까요? 좋았어. 길모 아주 여기 다 좋구만. 여기 어디 갔어? 이렇게. 자 이렇게 좋았어. 이 레인저 팀을 통해서 이제 나는 아까처럼 관리를 할 수 있고요. 뭐 울타리가 무너졌거나 하면 다 레인저 팀을 통해서 이제 수리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유적 도착하면은 화석 도착하면 이렇게 체크 표시 돼 있을 거예요. 여기도 표시가 뜰 거예요. 굳이 저거 안 쳐다보고 있어야 돼. 그래서 시설도 하나 잠깐만. 어 됐다 됐다. 오케이. 자 이제 저의 이제 영둥 탐사원들이 캐온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내가 만약에 100% 다 채워서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 이거 게놈 추출하면 DNA 추출하면요 이렇게 점점 올라가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얘도 하자. 어차피 지금은 다 해야 돼요. 지금 다 없으니까. 캐릭터 자로스도. 근데 내가 나중에 100%를 채웠어. 그럼 이제 얘네가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때는 팔면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판매. 얘는 이제 뭐야 이거 케라톱사우루스 호박이야? 호박은 원래 뭐 없는데 이거? 잠깐만 이게 케라톱사우루스 개놈이고 화석에서 추출한 거고 DNA 추출할 수 있구나 이거. 아 처음.. 아 이게 6개까지 가능하구나 한 번에. 이거 추출해야겠다. 호박이 아주 크죠. 퍼센테이지 많이 채워줄 거야. 추출하는 동안 여기 잠깐 뒤로 가도 돼요. 알아서 할 거야. 유전자 연구 막 이런 것도 있어. 개구리 뭐 이런 거 있거든요. 피부 약간 겨울에 추위를 덜 타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를 개발해서 적용시켜줄 수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어. 연구센터 필요? 이거 뭐지? 겉모습 유전자 바꿀 수 있고 겉모습이고 혼종 이게 인도미누스 엑스 이런 거 레터 이게 좀 이게 강한 공격력 올려주고 뭐 다 뭐 갑옷 방어력 올려주고 이런 거 좀 강한 공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거죠. 지금 요게 아마 내가 지금 배울 수 있는 애들일 거야. 노란색 표시가 이건 공격력 회복력 형질이 증가합니다. 어 근데 나 이거 지금 당장 할 필요 없는데 이거 일단 하나만 해볼까? 공격 본능 방어랑 회복 쪽으로 갈까 일단은? 나 굳이 싸우는 거 안 봐도 되긴 하는데 상어 DNA나 암을 비롯한 질병 정 이거 해야 돼. 어 이거 해야 돼. 그리고 이거까지 하자. 아 이거 하나씩만 해야 되나보다. 됐어. 의학치료 여기도 가야겠대. 구충제 필요하죠. 구충제 해야지. 아 연구팀이 없어요? 아 또 그기잖아 만들어야 되는구나. 울타리는 이제 지금 기본 울타리인데 여기에서 전기 울타리로 좀 강화를 시킬까? 근데 아직은 초식 공룡밖에 없어가지고 전기 울타리는 육식 공룡 큰 애들 있으면은 해야 돼요. 아 티셔츠 이거 하자. 이거 해야겠다. 연구팀이 부족하네. 이거 하나씩만 해야 되나봐. 연구팀이 부족 지금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씩만 연구를 할 수 있고 연구팀이 점점 늘어나면은 이제 동시에 여러 개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일단은 시설에서 뭐 만들 수 있는 거 없을까? 비상대피소 이제 공룡 내가 비상대피소 열면은 사람들이 구경하다가 다 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이거 여기다 해주자. 딱 좋다. 기념품 상점은 딱 입구 쪽에. 요렇게 길이 필요한가 이거? 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뭐가 더 나쁠까요? 공룡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것과 진귀한 생물이라며 떠받드는 것 중에요. 이렇게 전 모르겠습니다. 자 대피소 벙커가 마련
마련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패스트푸드 음식점 빠지면 안 되죠. 음식점 여기. 여기 이제 전기 공급이 안 되고 있긴 한데, 여기는 내가 설치해주면 돼. 음식점 바로 앞에 있어야겠죠? 여기다가 전기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요 전력 눌러가지고요, 이 안테나를 여기다가 설치해줘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제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파일런이라고 보면 돼요. 파일런 딱 그 느낌이야. 얘가 여기 한전 여기다 연결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전기 공급이 되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 막 하면 안 되고요. 얘가 지금 전기 출력 있잖아. 오엔 그레이비입니다. 친구들은 오엔이라고 부르죠. 뭐 주인공. 과 지내면서 입에 담기 힘든 광경을 많이 봤지만 그래도 여전히 공룡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공룡은 벨로시랩터, 정확하게는 블루를 뜻하죠. 우리에겐 특별한 유대감이 있어요. 저와 클레어의 관계와 비슷하지만 그보단 덜 복잡하죠. 어쨌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 보면은 공룡을 운영할 때 전력 공급이 중요합니다. 전기가 없으면 우리는 공룡을 통제하지 못할 겁니다. 자, 이거에 이 전력 기지 하나에 출력이 60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은 얘네가 하나씩 소요되는 게 있어요. 10 와트라고 하게요. 그냥 10와트 정도. 와트 정도로 소모하니까 60이니까 얘네는 저거 같은 건물들 6개를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거야, 이거 하나로. 그래서 지금 보니까 1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제 다른 걸 더 또 이제 전기를 공급해 주려면 다른 뭐 전력소를 하나 더 만들어 주던지, 아니면 여기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업그레이드 가가지고 정전 예방. 이건 날씨가 막 저기 비 오거나 하면 번개치고 하면은 정전될 때가 있거든요. 이거 올려주면 정전이 좀 덜 되고, 그 다음에 출력 증가하면은 저게 늘어나요, 이 와트가. 그래서 더 많이 지어질 수, 활용할 수 있고. 유지비도 이제 이거 만드는데 드는 돈이 있는데 그걸 좀 절감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유지비는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런 게, 그게 맞나? 용도가? 호텔을 저주하겠지? 호텔을 지면요, 이게 좋은 점은 사람들이 안 떠나. 이제 한번 여행하고 다 집에 돌아가는데, 얘를 지어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굳이 집에 안 가고 여기서 하룻밤 묵어도 되고 다음날까지 이제 구경할 수 있도록 아주 획기적인 장사 방법이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여기 계속 머물게 함으로써, 아 근데 지어줄 데가 없다. 이거 나중에 지어, 아 돈이 안 되나? 일단 나중에 지어도 되나봐. 지금 내가 이거 안 될 거, 여기 있다. 야, 너무 멀어 여기. 나는 좀 약간 요쯤에다 할까? 호텔 여기 딱 좋았어. 박사님, 이쪽은 공룡 등급을 별 1.0개로 증가? 알겠습니다. 야, 전력이 부족한데 여기? 전력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 좋지 않군요. 어떡하지? 발전소를 더 지어서 전력, 여기다 발전소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발전소가 잠깐만. 아, 나 괜히 만들었나봐. 돈이 없어. 어? 잠깐만, 여기서 그 하나 팔아야겠다. 뭐 캐온 거 있을 거 아니야. 일단 여기에서, 아 단전됐어. 잠깐만, 아 또 오랜만에 했다고 이러는 거니? 아 잠깐만, 팔 것도 없는데? 이거 업그레이드 지금 못하겠지? 업그레이드 하면 좋은데, 이거 업그레이드 하나만 하면 될텐데 지금. 야 여깄다, 전력 업그레이드. 출력 14% 이거 하자. 이거 땡겨가지고요, 유지비도 줄일까?
도대체 이거 연구원 늘리는 건 뭐였지? 그 업그레이드 좀 하고 싶다. 너무 지금 하나씩 하니까. 공룡부하 성공률 요것도 있구나, 따로. 광물을 하나 더 가져올 수 있다, 뭐 그런 건가? 보관할 수 있다. 일단 돈을 좀 아껴, 요것만 하고, 전력이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 이거를 부수는 거는 나에게 손해거든? 빨리 저게 완료돼야 될 텐데. 그리고 여기다가 공룡을 지금, 됐다. 된 건가? 된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나 여기서 뭐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 않나? 아직 안 됐다. 아직 안 됐어. 자, 저 출력 증가만 딱 하고. 나 아까 자동차 이거 만들었죠. 잠깐만, 그동안 여기 안에 좀 한번 살펴보자. 지금 어떤 지형인지. 야, 그러고 보니까 나 밥을 안. 잠깐만, 이게 뭐야? 아픈가 봐요. 나이스. 일단 됐고. 이쯤이면 지금 왔을 것 같은데? 됐을 것 같은데? 전력. 아직 안 됐나요? 되게 오래 걸리네, 이거. 1분 미만 남음. 이게 타이쿤 게임이 어쩔 수가 없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게임들이라. 빨리 되라. 공룡의 다양성이 많다니요. 나 지금 저 한 마리밖에 없는데. 아, 여기다 그것도 해줘야겠다. 그 관람 제일 중요한 걸 안 해줬네. 구이 됐어. 68 충분합니다. 이제 요거까지 연결을 해주면. 변전소를 여기다가 딱 설치해주고요. 여기다 연결해주면 이제 활동이 되고. 이제 나는 요걸로 다시 화석을 캐우면 되거든요. 이렇게 케라토사우루스 내가 50%가 안되지. 48이야 내가. 이게 저기 미션이니까 한번 더 캐. 발굴팀. 아, 발굴팀. 발굴팀 업그레이드 여기 보자. 발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발굴. 임무를 한 개 더 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하는 거야. 이걸 하면요, 이제 발굴을 더 캐우는 거거든요. 탐사였나? 아, 추가 발굴팀 이거네. 아, 이게 아니네. 이건 그냥 얘네 ACO 얘네는 저기 이건 굳이 필요가 없고. 지금은 얘를 연구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못하네. 이슬라 저거 이거 충족시켜야 되네. 될 때까지 이거 뭐 하면 되지? 공룡을 하나 좀 더 만들어야 되지. 혼자 있으니까 굉장히 외로울 거예요 얘가. 건강하고 행복지수가 100%야
자식 뭐지 이 자식? 어디에서나 잘 지내는 녀석 있구나. 아 여기다가 저거 줘 지어줘야 돼요. 우리 밥 초식 공룡 먹을 수 있는 밥을 이렇게 이쪽이랑 이쪽에 하나 넣어주자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사람들이 관람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어? 이거 못 지어주네. 그 지금 사람들 맨눈으로 그냥 여기 멀리서 구경한다는 그런 거야? 이 지도를 한번 보자. 지도 한번 보자. 지금 요렇게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이게 뭐야? 전기 필요해요? 전기 연결했잖아. 전기 연결을 안 했나? 내가 이거 됐잖아요. 이거 변전수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연결됐는데? 뭐지? 이거 뭐 어떻게 나 된 거 아니야 이거? 뭔데? 길막힘? 어? 길막힘? 아닌데? 야 얘 왜 호텔 불이 안 들어오냐? 이거 이미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건 아닌데? 길을 연결을 안 해준 것도 아니고 그쵸? 뭐야 이거 갑자기 어? 뭔데? 아니 이거 뭔데? 이거 왜 이런 거지? 이거 뭐 때문이지? 이거 저건가 보다. 여기 에너지가 모자란 건가 보다. 와트씨가 저거 운영하려면 팔이 아니라 더 큰 게 있어야 돼. 변전소를 하나 아니 저거 만들어야겠다. 이거 소형 발전기라도. 근데 일단 돈이 없으니까 일단 저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굳이 지금 숙박 안 해도 되니까 바로 캐릭터 서스 한번 더 캐. 넌 한번 더 캐야 돼. 바로 나가고 가져온 것 좀 확인해 볼까? 좋았어 이거. 어 추출했네. 요거는 이제 DNA가 없는 건데 요게 좀 비싸요. 요거 은 요거 판매해서 돈 벌면 돼. 요것도 아 요건 DNA 해야겠다. 이렇게 됐어. 이제 나 이제 쓸 공룡을 만들 수 있긴 한데 71.4% 64. 얘 하나 더 만들어줄게요. 3만원. 이 얼마니? 55만 너무 비싼데? 얘는 3마리 더 만들어줘도 될 것 같아. 개체수가 많아도 돼요. 얘는 이제 캐라토사우루스가 육식을 할 거기 때문에 많이 여기다가 뿌려준 다음에 좋았어. 아니 이거 소형 발전기가 없네. 아 부화 실패하면 안 되는데 이거 폐사하면은 부화에 실패한 공룡이 있습니다. 공룡을 되살리는 일이 쉽다고는 아니죠? 그렇네. 돈은 주나 이거? 돈 주던가? 버리기라서 돈은 낭비거든요 이거? 돈이야. 아하 이거 참 이것만이라도 성공해라. 이거 무조건 해야돼. 어쩔 수가 없는게 이거 달성을 해야 되는데 캐라토사우루스 뽑아야돼 이거 지금. 됐다 좋았어. 자 이제 짝을 만들어줬으니까 더 행복해 할거야.
좋았어. 두 마리 됐는데 어? 당신의 친구 아이작입니다. 제가 계약을 개놈을 최소 60%. 오케이 좋아요. 어때요? 나 캐럿토스 이미 했잖아. 아닌가? 아 방사하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았어. 방사? 공룡 방사. 자 건너뛰기요. 두 번 봤으니까 됐어. 세 마리까지 채워주고 이제 얘 오면은 왔다. 자 화석세트. 아 잠깐만 그 전에 발굴 지금 못해. 돈이 없어가지고 잠깐만 이거부터 해야 돼요. 오케이 이거 팔고 이거 추출을 하고 오케이 추출하자. 그리고 다시 이제 여기 좀 가볼까? 이 세 마리인데 여기 한번 가자. 58,000원 돈 잘 봐야 돼. 돈 잘 봐야 돼요. 또 적자 내면 안 되니까. 출력 증가 하나 더 할 수 있나? 이거 해가, 아, 할 수 있다. 아, 아니다, 아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중첩이 안 되는구나. 하하, 아, 아니, 할 수 있네. 구입을 할까, 이거? 됐죠. 이제야 여기 들어오네. 그죠? 됐다. 아, 전력이 부족했네. 이제 몇을 잡아먹는 거야? 이거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구나. 10이네. 아까 8이었나? 그래서 그랬구나. 됐어. 이제 여기도 활성화가 됐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머물 수가 있게 됐고요. 원래 여기다 하려 했는데 호텔 여기다 해야지 딱 이제 먹을 거 앞에 있고 기념품 가게 바로 이렇게 있고 완전 디테일하죠? 안에까지 보이진 않는데 아, 살짝 보인다. 이렇게 먹는 거 패스트푸드 여기 햄버거집 여기도 이렇게 와서 다들 우리 요 앞에 이 꽃들도 진짜 잘해놓은 것 같아. 이거 늘 느끼지만 진짜 사소한 거 짜잘한 거 하나하나까지 디테일을 정말 잘 만들어놨어. 벌써부터 여기 지금 숙박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어? 뭐야? 분당 수익 오케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관람객이 적긴 하지만 이제 점점 분당 수익이 오고야. 일단 공룡이 많이 없어서 그런데 내가 캐럿토스 하우스까지 만들어주면 이제 엄청날 거예요. 레인저 팀 추가 안 해도 되고 어디까지 했니? 거의 다 왔다. 다 왔다. 다 복귀한다. 복귀한다. 좋았어. 과연 뭘 가졌는지 볼까. 어? 뭐야? 어? 좋은데? 아 근데 이거 잠깐만 아 돈이 없네 또. 이거 판매하고요. 아 이거 어떡하지? 일단 급한대로 팔까? 아니야 추출해. 아 추출하면 나 돈이 없어. 이거 탐사할 돈이 없어요. 요거 하나 가자. 계속 이제 탐사할 돈은 남겨놔야 돼 일단. 그게 먼저거든요. 돈을 벌려면 저거밖에 없어 일단. 관람비 말고 돈을 벌려면 저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는 좀 이따가 풀자. 이거는 좀 이따 풀게요. 이제 에드몬트 사우루스도 부활을 할 수가 있게 됐고 트리케라토스가 50%만 50% 이상부터 이제 뽑을 수가 있구나. 이게 얘 뭐야 왜 똑같이 생겼어. 아 얘 지금 뽑을 수 있는데 아 문제는 돈이 없네.
이게 이제 약간 녹아나니까 여기는 잠깐 건너뛰어서 올게요. 금방 50만원 모아서 올게요. 아니 여기다 나무를 좀 심어줘? 얘네들이 나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이제 초식 공룡들 중에서 나무를 좀 좋아하는 애들은 나무를 좀 많이 깔아줘야 되고. 마침 도착했다. 이거 오자마자 그냥 바로 보내기부터 할까? 아 돈이 안 되는구나. 자. 야 팔 거 있어야 돼. 어? 아 어떡하냐? 나 돈이 좀 야, 이거 다 팔아야겠는데 일단은 돈이 없어서 어떡하지? 아 이거 팔 수가 없는데 일단은 팔까? 이거 3만원 팔고, 이거 팔면 얼마야? 안 돼. 야, 이번에 왜 이렇게 너네 못 가져왔어, 화석을? 어? 뭐하고 온 거야? 일 안 했지? 자, 여기. 7만원 있거든요? 좋았어. 아, 나 이거 개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이게 안 열렸어. 그러려면 얘네들의 요걸 올려야 돼요, 요거. 얘네들이 주는 미션을 성공해야 이게 올라가거든요. 이거 풀어도 되겠다. 50%는 채우자, 이거. 지금 공원에 나의 공룡 3마리가 있다는 표시가 있고. 발굴지는 뭐야? 어, 로리냥 포르투갈. 이곳에서 발견되었던 애들이 스테고사우루스와 케라토사우루스. 포르투갈에서 그런 거 볼 수 있고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런 것들을. 계약 완료. 15만원 받았어. 좋았어. 잠깐만. 좋았어 좋았어. 성공해가지고 15만원 받았어요. 이렇게 보상도 받거든요, 이렇게. 그렇다면 나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굉장히 전력은 됐고. 이거 업그레이드 했나? 성공률 올릴까? 왜냐면 이따가 캐스토사우루스를 뽑아도 이게 100% 나온다는 장난이 없으니까. 이렇게 돈만 50만원 버릴 수 있거든요. 아 얘네 유지비 절감할까? 나 지금 돈이 너무 유지비. 아니야 아 이거 하나 올리긴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10만원 너무 비싸다. 좀 참자. 사치는 나중에. 바로 때마침 오자마자 바로 달려가. 넌 다시 달려가야 돼. 여기 달려가. 자 볼까요? 이거 개놈을 굳이 이거 100% 지금 그럴 필요 없긴 한데 일단은 돈은 있으니까 하자. 연구 괜찮아. 여기다 뭐 하나 만들어주고 싶어. 이제 하나. 아 돈이 안 되나? 안 된다. 나 왜 이렇게 그지야? 어 이게 좀 비싸. 15만원 밖에 안 하는데. 아 이게 없구나. 내가 15만원이 없네요. 조경으로 해서 이게 깔아줄 수가 있긴 해. 이렇게 나무를 좀 없앨까 이거? 어? 여기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안 보여 길목이.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여기가. 내가 볼 때 여기를 좀 뚫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보려면 돌아가야 되잖아 여기 호텔에서.
어쩌면 그게 굉장히 경기에서는 좀 이렇게 까주는 것도 그냥 안 보이거든요 이게. 아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거. 경계선 살짝만 보여주 놔주고 그 다음에 지형을 좋았어 이렇게 바로 여기다가 이따가 관람 그거 만들어줄 거야. 그리고 나무가 좀 있긴 해야 될 것 같다. 여기 조금 얘네들이 풀떼기 좀 이렇게 많이 만들어주자. 풀떼기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판만 있는 게 아니라 풀떼기 좋게. 어 좋아요. 너무 많이 있나? 아, 너무 많이 있나? 나무를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좀 박아줘. 이 정도 된 것 같아.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굳이 이렇게 이렇게 숲 하나 만들어주자 이렇게. 어 뭐야? 어 좋았어. 이런 거 좀 많이 달란 말이야. 이 사람은 램버트입니다. 보안부 부서장이죠.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섬에 온 걸 환영해요. 우리에게는 모순이 있습니다. 관람대를 설치하고 길을 연결한 후 전력을 공급하세요. 왜냐고요? 어 드디어. 바로 여기죠. 아 잠깐만. 모두 걱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공룡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없겠지. 야 이거 전력이 몇이나 드냐? 나 이거 전력 모자랄 것 같은데. 아 모잘.. 어 됐다 됐다 됐다. 아, 다행이다. 안 모자란다. 어 딱 2 남았어. 얘가 4나 소요가.. 3이나 소요가 되네.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쭉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경할 수 있게. 어 얘 언제 왔어요? 탐사대? 보안을 유지하려면 아 아까 왔구나. 그리고 일이 생기면 직접 처리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이 둘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요거가 있기 때문에 관람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 어 뭐야? 관람객들이 가까이서 보고 싶어하는 공룡이 생겼네요. 문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관람객들이 안전한 유리 뒤에서 공룡을 잘 볼 수 있게 시설을 지으세요. 지었죠? 아 오케이 이거 바로 지을 수 있나 보다. 자 이렇게 해서 지으면 네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위치가 어디 보자. 어 딱 괜찮네. 여기 밥 저기 있고 초식구 저기 돌아다닌다. 이제 비행기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산 넘어가야지. 어디 산 통과하는 거 아니지? 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내가 안 볼 줄 알았지. 디테일 자 조심해야 돼. 산 통과하면 말도 안 되는 거야. 저 이제 화석 추출하러 가는 거거든요. 저 비행기 보이죠 여기 지금. 어 사라졌어. 저기까지만 다 보여주네. 일단은 여기 밥을 먹고 있긴 한 거야 너네. 어 아직 많아 밥이. 이게 밥을 너무 많이 넣어주면은 내가 나중에 채워줄 것도 또 많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정신없어지면은 범위가 커지면 좀 바쁠 수가 있어요 손이. 그래서 그냥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좀 지금 어차피 여기 초반 단계고 처음 미션이라서 딱히 많이 필요하지가 않으니까 요거 하나만. 나중에 돈 여유가 좀 생기면 저는 이거 막 이중으로 놔줬거든요. 이거 울타리를 이중으로 놔가지고 어 더 안전하게.
여기 잠깐 또 좀 침체됐네. 잠깐 또 건너뛸게요, 여기. 너무. 갑자기 비가 오네. 다행이다. 비가 오면 원래 정전 같은 거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공룡들이 기분이 안 좋아지거든요?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걱정되긴 했는데 바로 확찬이었어. 뭐야.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스트루티 오미무스 얘를 지금 엄청나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아주 초식공룡 밭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식물, 예, 초식공룡이 먹는 음식을 여기가 아니고 바로 관람하는데 여기 앞에다 놔줘가지고 여기서 이제 모여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호응이 지금 높아지고 있어 점점. 화석 보자. 뭐 키웠나. 어 그렇지. 이런 거 많이 키워란 말이야. 이런 거 좋았어. 20만원이다 에드몬토사우루스를 지금 만들어 줄 수가 있긴 한데 아 조금 불안해요. 지금 얘는 한참 남았고 50만원이라서 어쨌든 지금 미션 때문에 얘는 다 만들어야 되긴 하거든요. 케라토사우루스도 만들어야 되고 이거를 만들기 전에 17만원인데 이거 지금 실패해버리면 혹시 일단 해보자. 몰라 그냥 해봐. 될 거라고 믿고. 어! 지병! 잠깐만 지병 발생. 자 레인저 팀 임무가 생겼다. 여기 좀 치료해. 됐고. 어 됐어. 레인저 팀도 지금 임무가 하나씩밖에 못 주나봐 이거. 팀 스케줄 이거 늘려야겠다. 레인저 어디갔어요? 여기있다. 아 다 10만원 되게 비싸. 여기 와가지고 자기가 혼자 와가지고 얘한테 치료하러 옵니다. 이렇게 빨리 치료해주시게. 약간 그거 같다. 헤일로 자동차 같다. 아주 명사수야. 뭐 못 맞춘 거야 아직도? 조심히 가, 조용히 가지, 조용히. 됐어. 됐다. 치료 됐다, 쟤. 너 왜 이렇게 못 맞추니? 어? 하, 나 진짜 너 이 자식. 너 싫어야? 야, 너 얼마 썼어 여기다가? 이걸 못 맞춘단 말이야 이 자식아. 이거를 아 이놈의 자식 너무 하시네 이거. 오케이 했어요. 자 왔나요 화석? 오케이. 다시 가. 너 계속 무한이야. 너는 계속 돌아야 돼. 자, 팔고요. 추출하고요. 오케이 추출. 자 방사. 오 좋았어. 에드몬토사우루스 방사합니다. 나 미션 하나 완료하겠다. 그러면 한 마리 더 만들어주자. 얘는 초식공룡인데 아마 개체수가 많으면 또 싫어할 거야. 그게 좀 문제야. 굉장히 까다로운 녀석이야. 얼굴 되게 이쁘게 생겼는데 약간 오리같이 생겼죠? 약간 고라파덕 느낌이 있어. 이 에드몬토사우루스는 캐나다에서 처음 발견됐죠. 어, 얘도 좀 많아도 되겠다. 캐나다 어딘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티렉스가 얘들을 먹기 좋아했죠. 어? 티라노사우루스가 얘들 먹기를 좋아했대요. 얘네가 큼지막하니까 배부르게 먹을 수 있긴 했겠네. 얘네들 초식공은 꽤 큰 편인데 이거. 아주 좋아. 에드몬토사우루스 하나 더 만들어주자. 나의 공룡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공룡이 다양해지면은 점점 이제 올라가는 건데. 어 잠깐만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나 이거 구입.
됐어. 조금 더 확률이 올라갔거든요. 이제 에드몬토도 이제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한 마리 더. 제발 실패만 하지 마라. 그럼 나 진짜 17만원이 정말 나한테 지금 현재 나한테는 너무나 큰 돈이야. 이거 버리고 싶지 않거든. 아 너무 마음에 든다 지금. 지금 초식공룡 완전 많이 깔아놔서 사람들이 보는 맛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구경들 하시나? 관람객 두 분 계신다. 여기 네 분 계시네 여기. 자 나도 한번 여기서 안에서 볼까? 요런 느낌이죠. 지금 관람객들이 안에서 보는 느낌이 딱 요런 느낌. 각도가 딱 좋죠 여기. 초식 먹이 있고 저기도 있고 저 끝쪽에서 이제 저기 티라노 큼지막한 애들 있으면은 괜찮겠다. 아 근데 이렇게 사이즈가 큰 애들은 걱정이 초식공룡이든 육식공룡이든 울타리를 자꾸 부숴서 그게 문제야. 자 탐사를 하고 또 가야 돼. 넌 계속 가야 돼. 좋았어 이거지. 일단 100% DNA 추출은 해야 되거든요. 다 25만원이야 좋았어. 방사도 돼. 좋았어요. 어 뭐야 트리케라톱스 게놈 확보? 보상이 100만원이요? 나 지금 하지 않, 되지 않았나? 죄송한데 저 이미 74%고요 이거 바로 만들어줄게요. 에드몬트 썰어서 방사합니다. 아주 그냥 순차적으로 잘 풀리고 있는데 지금. 자 에드몬트 썰어서 트리케라톱스 제발 성공해야 될 텐데. 당신과 함께라면 원래 좋았어. 이 자식들 더 많이 만들어줘도 돼가지고 괜찮겠다. 아 울타리가 문제네. 다음에 비가 오거나 하면은 골치 아파지거든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비가 오면 얘네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네가 이제 자꾸 탈출하는데 이게 한번 부서지면요 이게 그 거기로 공룡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때 되면 이제 제어가 안 될 거야. 바로 이거 벙커부터 열어야 돼. 사람들 대피부터 시켜야 되는데 대피소를 잠깐만 대피소가 부족하네. 대피소 하나 더 만들어줘야 돼. 얼마지 이거 벙커가? 이 벙커가 어디 갔지? 야, 이거 뭐야? 자이로스 스테이션. 아 자이로 그 만들어주는 거구나. 야 이거 벙커가 여기 있었나? 여기 있다. 25만원이야 왜 이렇게 비싸. 여기 하나 있으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일로 가고 요쪽이 어 됐다. 자 트리케라토스 방사합니다. 아주 친숙하고 귀여우면서 멋있는 공룡이죠. 얘도 소리 지르던가? 아까 질렀었나? 어우 지르네. 참 신기하게 생 부리가 무슨 새 부리처럼 생기고. 오케이. 자 트리케라톱스 사진 찍어야 되거든요. 접으시죠. 당신의 근황을 아주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솔직히 두아 박사에게 실망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업무를 내가 아니라 당신에게 맡기다니요. 나중에 두아 박사와 얘기해봐야겠습니다. 오케이 두 분이서 잘 풀길 바랄게요. 일단 어 뭐야 12주정충 연구 오케이 됐고
자, 일단 나는 레인저 팀을 통해서 사진을 한번 찍어야겠네요. 사진이 뭐야? F죠? F, 오케이. 트리케라톱스 사진 찍어야 되니까. 다들 비키세요. 저 바쁩니다. 자, 트리케라톱스. 사진을 두 번 찍는 건데, 다른 각도로 찍어야 돼요. 그냥 똑같이 찍는 게 아니야. 지금이야! 그 사진의 가치에 따라서 돈을 이렇게 주니까, 이거 좀 많이 찍는 게 좋은 것 같긴 해. 지금이야! 뒷모습도 한번 봐줘야 되니까. 그리고 싸우고 있을 때 찍으면 장난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아마 내 기억으로. 지금이야, 먹고 있을 때. 아, 내 제대로 안 나왔어. 10,000원 정도 받을, 에드먼트도 가자. 됐어. 이걸로 쏠쏠하게 돈을 채우는 거야. 너 일로 와. 정확히, 아주 그냥 가깝게. 야, 너 장난 아니다, 지금. 지금이야. 아, 별로 안 주네? 옆에서 햇빛의 그 빛을 좀 받아야 돼. 너네가 잘 나오려면 말이다. 야, 어디가. 이렇게 사진 두 장인데. 이거야! 같은 종 반복점. 아, 이거 두 마리 뽑아야 된다는 건가? 얘는 찍었으니까 다른 애 뽑아가지고 걔 찍으라는 소리예요? 어, 참 까다로우시네. 하나만 더 찍어보자, 이거. 세 마리 다 같이 나왔어. 어때? 아, 별로 안 주네. 지금 달려가는 모습 딱 쫓았니? 생동감 있고? 별로구만. 다른 개체 찍어야 되나봐요. 다른 개체. 이렇게 좋아서 하나 더 만들지 뭐. 돈이 지금 꽤 많이 모였거든, 쏠쏠하게. 자, 부하. 그 다음에 에드몬트 한 마리 더. 안 돼, 돈이 없네. 어, 부하. 좋았어. 그리고. 여기 가자. 요거 지금 다 되겠는데, 12지장충? 연구소에서 12지장충 연구하라고요? 이거, 나 이거, 어디 갔지? 이거, 125,000원이네. 오케이, 알았어. 점점 이제 속도가 빨라진 다음에 점점 돈도 많이 벌리고 하니까, 별점이 높아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다는 것이고, 관람객도 점점 많이 늘어난 게 좀 보이죠? 지금 눈에 이제 띈다, 이제. 야, 이거 이거는 없을 수가 없어. 공룡들이 다 여기 모여가지고. 이거 하나 더 놔줘야 되나? 여기다가. 여기다가 하나 더 놔주자, 요쯤에다가. 근데 이게 너무 비싸거든. 여기 15만원이라서 지금 됐다. 아, 근데 돈 좀 아껴놔야 돼. 일단 요거 하나로 버텨. 야, 너 이거 먹으라니까 땅 파먹고 있어. 흙도 먹나봐, 얘. 야, 약간 흙 먹어서 흙으로 그 소화시키나봐요. 디테일 아주 좋네. 오케이. 좋았어. 에드몬트 짝을. 아, 짝이 아니구나. 세 마리죠, 지금 총. 분당 수익 15만원. 좋아서 늘어났어. 아주 좋아. 이제 케라토사우루스만 나오면은 좋았어. 자, 트리케라토스 방사합니다. 물론 가끔은 실패를 책임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곳 이슬라마탄세로스에서는 당신이 우리의 성공을 책임졌네요. 당신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자, 트리케라토스 나옵니다. 이제 좀 이렇게 사려야겠는데? 너무 또 많이 뽑으면 안 되니까. 얘를 지금 바로 찍어야 돼. 야, 레인저 빨리. 이번에 새 가족이 된
빨리 시동 걸어 지금 바빠. 대를 찍어야지 지금. 사진 두 개 찍어야 된단 말이야. 비키세요. 아이고 아씨 아유. 빨리 열어주세요 지금. 빨리 한번 찍어야 돼. 누군지 헷갈린단 말이야 지금. 여기 근처였는데 물 마시러 갈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얘네는 물을 마시러 가니까 이렇게 하나 찍고 여기 제출하고 여 너니? 너야? 좋았어. 너지? 됐지? 됐다. 도장. 셀카는 찍지 마요. 당신이 공룡에게 먹히는 사진은 광고용으로 못 쓰잖아요. 아니. 야, 돈 많이 벌겠다. 아 지금 아 뿔로 하트만으로 쓰면 대박인데 둘이 서로 맞댔으면. 아주 확실하게 처리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이런 사진 별로 아 별론가? 내가 봐도 별로긴 해. 자 이제 저기 연구센터 12지장충 저 연구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잠시만요. 요거부터 뭐야 램버트입니다. 에드먼트 사러스. 어 나 이거 이미 성공인데. 일단은 여기에서 빨리 갔다 와요. 70만원이야 장난 아니야. 돈 엄청 많아졌어. 아시겠지만 시설 안의 공룡은 계속 탈출할 궁리를 합니다. 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영리해요. 하지만 저는 놈들을 얕보지 않고 항상 보안 수칙과 장벽들을 테스트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할 일이 뭐냐면 제발. 이 램버트란 사람 대단하네요. 공룡을 기회로만 보지 않아요. 위험한 생물이란 사실도 잘 아네요. 잘 조심해야 돼. 진짜 여기 그냥 뚫어버린단 말이야. 얘네 큰 애들 있어가지고 이제. DNA를 추출해 주십시오. 공룡을 부화시킬 수 있을 만큼요. 이게 이번 미션의 첫 단계이니 잘해보시죠. ACU 건설하라고요? ACU 나 없었어? 좋아요. 이번엔 해먼드 창조 연구소에서 공룡을 부화시킨 다음 우리 안에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 섬에 ACU 팀을 배치해두는 게 좋을 겁니다. 여기 있다. 여기가 딱이다. 여기 딱이야. 딱이야. 야 큰일났다 큰일났어. 벌써 이러면 안되는데. 자 얘네 지금 어떤지 범위가 되나? 됐다 됐죠. 전기 공급되지. 아 잠깐만. 아 전기가 지금 전력이나 지금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공원에 사고가 터지면 누가 나서. 50만원이야 그렇죠. 저희 부서죠. 어떡하지? 그러니까 사고에 대비하는 셈 치고 이 계약을 맡아주세요. 이 업그레이드가 나 이미. 와 나 이거 어떡하냐? 이거 생각을 못했네. 호텔 문 닫네. 지금 조금 위험하거든요.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하지 않은 호텔이 먼저 전력이 끊기네요 이렇게. 어 됐다. 50만원 됐다. 그럼 나 이제 여기다가 이걸 지어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소형 발전기. 수용 발전기는 여기쯤에다 지어줄까 이렇게? 안 돼요? 공간 좀 활용하고 싶은데. 됐어. 됐어. 이제 호텔도 두 개기 때문에 이제 호텔도 연결해 놓으면 얘랑 공유를 합니다. 얘랑 이 발전기랑 다 연결돼 있으니까 이제 다 공유가 될 거야. 미 던져놓고 이것 좀 확인 좀 하자. 아 다행이야. 아직 물타리 안 부서서 다행이다. 진짜 너무 다행이야. 자, 화석 좀 까볼까? 좋았어. 개놈 연구 됐나 이거? 12지장충 됐나 이거? 됐다.
유전자는 아직 급하지 않으니까 됐어. 전기 울타리 저것도 해야 될 거예요. 저거랑 아, 유지비 절감? 에이씨 여기다 이거 만들었지. 레인저 정확도가 진짜 너무 필요해. 시급하긴 하지만, 아니 시급한 정도까진 아니지만. 정전 예방 이거 할까? 아니야, 돈 좀 아끼자. 지금 당장 급한 거 아니야. 자, 좋았어. 얘가 왔기 때문에 얘가 가동이 바로 되죠. 이렇게 대신에 잔여 정적이 0이네. 여기다가 출력 증가 됐어. 좋았어. 여기 트리케톱스 지금 이것 좀 보자. 어, 개체수 그만해야겠다. 그만. 어? 그만 만들어줘야 돼. 얘네는 괜찮은데, 아, 얘 때문에 많이 못 만들어주네. 얘가 지금 개체수가 종류가 너무 많으면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그럼 또 이제 울타리 부수고 나간단 말이야. 조화 터져서 답답하다고 나간단 말이죠. 까다로운 녀석이야, 트리케톱스가 은근히. 여기서 이제 좀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케라토사우루스를 만들어주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슬슬. 에이CU 장전속도 1, 그거 저거 업그레이드 하래. 일단 에드먼트 개발하고, ACU 업그레이드 하래, ACU. 까보자. 좋았어. 아주 날 도와주는구만. 에이씨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죠 지금. 99만원이니까 ACU에서 정확도 맞지? 어? 정확도였죠. 스케줄 아니고 장전속도였나? 장전속도네. 와, 큰일 날 뻔했다. 돈 날릴 뻔했어. 당장 필요한 거 또, 아니, 돈 난, 시간 낭비할 뻔했어. 지금, 장전속도. 좋았어. 자, 또 침체기거든요? 여기서 잠깐 또, 건너뛰기. 야, 이런 무슨 미친 미션 있어? 이런 게 있었어요, 원래? 관람객들을 공격하게 한대. 아니 이런 미친, 아 튜토리얼이긴 하지만 굉장히 잔인하군요. 어디야? 어디야? 이 자식이구나. 야 안돼. 레인저 팀 준비. 임무 추가다. 야야 부수, 야야 씨. 이 부순다 이제. 아우 야 이 자식이 아주 그냥 너. 너 이 자식, 너 가만, 너 기다려. 이거 하지 말아야 되나? 어차피 초식 공룡이니까. 대피소 여기, 모든 대피소 열기. 대피소 여기, 빨리 들어가세요. 아유, 아니, 사람들을 공격해야 된다니까. 관람객을 대피소로 대피시키면 안 되나? 얘로 진정제도 놔줄 수도 없고. 이거 나 이거 있죠. 어딨어? 야 얘 좀 진정시켜봐. 아니야, 공격하도록 해야 된대잖아. 자 안되나 그럼? 잠깐만, 공격하도록 해야 되니까. 아니야 하지마. 잠깐만 대피소. 야 너 이렇게 못 부시니 빨리 좀 부셔라.
일단 요거부터. 자, 화석 좀 캐볼까? 좋았어. 좋아서 울타리 파괴됐고요. 여기 이제 됐으니까 바로 레인저 팀 임무 추가. 여기 좀 고쳐. 됐고 이제 얘가 공격을 해야 되잖아. 저 사람들이 대피소 다 쓸게요. 죄송합니다. 나가주세요. 좋았어. 지금 공격해. 된건가? 공격을 하거라 빨리. 아, 공격해야 되는데 어디 가는 거야? 자, 됐다 됐다. 공룡이 탈출했으니 가서 잡으세요. 우리는 생포하려 할 거지만 놈은 진짜로 덤빌 테니 조심하세요. 어디 갔어?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건 알겠어. 아이고 이거 아니고. 그래도 저라면 이런 방식을 쓰진 않을 거야. 우리 덕분에 살아있는 주제에 불만 있어요? 있으면 나중에 얘기하세요. 얘 좀 진정제 좀 놔라. 지금은 바쁘니까. 공룡이 난동을 부리면 바로 ACU를 부르십시오. 자 여기 있거든요. 이 자식을 쏘면 이제 수송 비행기 또 불러줘야 돼. 좀 이거는 좀 은근 여기서 좀 귀찮은 부분 중에 하나야. 야 너 또 못 맞추지. 이거 내 맞춰줘야 돼 이거. 자, 그 대처가 빨랐기 때문에 다른 공룡들이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지금. 됐다 됐다 됐다. 자 여기서 수송팀 수송팀 와가지고 얘 좀 주워주세요. 얘 이렇게 누르면 얘를 주우거든요. 그 다음 얘를 어디다 떨굴지 바로 이제 그 다음 이어서 여기다가 떨굽니다. 이제 수송팀 비행기가 날아올건데 어디서 날아오나. 여기다 여기다 수송팀 비행기 와가지고 지금 딱 건져올릴건데 이거 한번 보자. 아이씨 골칫덩이야 이 자식. 갑자기 나가고 그래. 자 너는 계속 해줘야 돼. 당신에게 이 계약을 떠안기고 싶지만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죠. 그래도 당신이 어 끌려가는 거 봐 너무 귀엽고. 아 근데 내가 이거 미션을 하려면은 내가 여기 얘한테 호감이 되는 호감도를 좀 채운 다음에 얘한테 이 호감도에 맞는 그 미션을 먼저 수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꺼하고 얘꺼하고 해야 되나? 왜냐면 내가 얘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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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다 안 차거든요 조금씩. 얘꺼라면은 얘네께 까이고 막 그래. 그래서 얘네꺼 미션을 못한단 말이야. 얘네꺼로 할 수 있는 그 업그레이드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다가 이제 내가 이제 정신 들면서 일어나거든요. 이것만 볼까? 어우 이 자식 정신 들었어? 미션 완료. 좋았어. 100만원 받았어. 좋았어. 야 나 이제 하지만 공룡을 어떻게 얼마나 통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한 점이 많아요. 놈들은 지금도 탈출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계속 한 발 앞서 개놈 조작됐고요. 놈들이 따라잡을지 경주하는 셈이죠. 자, 이제 케라토사로스 한번 그게 바로 이 상업적 만들어 보자. 공원이 해결하지 못한 과제입니다. 개발이냐, 보안이냐. 엄청난 수익을 벌 수도 있지만 엄청난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부터 이제 얘네는 스트로티오 미무스는 이제 거의 100%가 될 거기 때문에 얘네 화석은 이제 오면 다 팔면 돼. 점점 돈만 벌리면 생겼어요. 시설을 폭풍 대비 센터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거 안 되겠어. 아, 잠깐 전기가 또 얘가 또 전기가 또 엄청 능력을 과시하실 좋았어. 없었겠지만, 당신의 일처리는 환상적이었어요. 아주 빠르게
퀘스트가 완료되고 있어요. 게놈 완성도 목표 50%. 섬에서는 보안이 가장 중요하며 그걸 유지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마판세로스의 철통 같은 보안을 유지한 당신은 이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나 더만 내자. 게놈 조작해. 게놈 50%? 회복력 갈까? 이거 하면 회복력이 올라가지만 부하 성공률이 낮아지고요. 수명 길어진다. 이거 하자. 근데 이게 좀 이게 조금 일단 여기서는 요거 하고 여기서는 공격에서는 아 공격력 올릴 필요 없어 사실. 이거 기본 아닌가? 이 정도면 회복력 이걸로 가자. 이걸로 가야겠다. 공격력 올릴까 그냥? 확률이 매우 낮아지긴 했는데 제발 성공해라. 제발 성공해줘. 성공률 완전 그냥 다 때려박아.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총 30%인가? 여긴 이제 고갈이야? 좋았어. 거의 이제 여긴 다 캐간다 이거지. 어? 나 이거 보냈나? 보냈죠. 잠깐만. 여기서 연구해서 내가 더 연구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죠. 나 이거를 이거 이거 연구해야 되는데 연구팀이 부족해. 야, 연구팀은 뭐였죠? 연구팀? 연구팀 뭐였어? 이거 이거였나? 연구센터. 아 이거 이걸 하려면은 지금 연구센터를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나? 이거 뚫으려면 아 이거 필요하네. 얘가 필요하네. 오락. 자 트리케라토스 아 케라토사로스 갑니다. 드디어 처음 나의 60공룡인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룡. 근데 얘가 왜 기본 공룡으로 선정된 거야? 얘도 바로 사진 찍어줘야겠다. 그래서 돈 벌어야겠어요. 어? 왜, 뭐야? 60공룡 케라토사우루스군요. 이 녀석의 등에는 아주 독특한 가시가 있어요. 초원이 있는 걸 싫어하나봐. 나갔을 때 마주치지 않고 싶은 녀석입니다. 응? 이 녀석 벌써부터 마음에 안 들어하네 여기를. 난동 좀 부리겠네 여기서. 클레어 디어링이에요. 전에도 이 섬에서 근무한 적이 있죠. 이슬란 누블라에서 실수를 저질러서 만회하려고 했어요. 전 우리 일과 공룡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우 비와가 좀 미끄러지는 거 봐. 정전이요? 정전 안 돼. 지금 정전 아 어떡하지? 정전보다 중요한 게 지금 케라토사로스의 나 어디 갔어? 야 공룡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정전 어디지? 아, 정전 저짝이네. 정전부터 고치고 올게요. 정전부터 고치고
아우 씨. 아우. 아우 길 어딘지 모르겠네. 아유. 공룡 죽었다고? 모든 생명은 결국 죽기 마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안 됩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하지 못해요. 죽음을 미룰 수는 있을까요? 저거 빨리 치워줘야겠다. 저거부터 치워줄게요. 제가 폐사하면서 여기 바이러스를 퍼지게 한단 말이야. 빨리 치워줘야 돼. 야 뭐야. 아 이 자식이 먹었네 이거. 케라토사우루스가 이 자식이 어? 이 자식 공격했어. 너였니? 자, 너네 둘이 싸워야 되거든? 너네 둘이 한번 붙어라. 개놈 완성도 목표가 특정 공룡 개놈을 최소 50% 확... 나 이거 되지 않았나? 이미? 나 화석이 왔으니까 여기 이렇게 이미 나는 50%가 다 넘어갔어. 연구센터 이거 업그레이드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연구 비용. 아 참 이게 필요하다 진짜. 이제 뭐 올려줘야 되나? 정전 예방을 하면은 유지비 절감할까? 여기다가 이거 하나 더 만들어줄게요. 이거 소형 발전소 50만원? 괜찮네. 이쯤에다가 이렇게 하나 더 만들고 야 너무 죽는 거 아니니? 어디 갔죠? 어? 없는데? 또 숲에서 죽었구나. 안 보여. 뭐야? 아, 데리고 간 건가 봐. 그거 말한 건가 봐. 데리고 가네. 여기다가 관람객 그걸 하나 더 만들어 줄까? 일이 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트리케라톱스 등급이 41인 이상. 트리케라톱스. 자, 트리케라톱스 한번 볼게요. 트리케라톱스 등급이 41이래. 등급이 몇이지? 등급 39인데 이거 개놈 조작해야 돼요. 그러면 등급이 올라가. 등급 46이다. 이거까지만 하자. 자, 등급 46인 트리케라토스 부화시킵니다. 화석 왔고요. 아, 나 사진 찍어야 되는데. 요것도 하나 해줄까? 아, 야, 아직 하고 있구나. 자, 좋았어. 개조가 된 트리케라톱스 나오고요.
근데 주라기 공원에서 주라기 공원 원에서 처음에 그 주인 그 박사님 여자 박사님이 얘 그 배설물 확인하면서 했던 그 장면이 너무 진짜 잘 만들었던 것 같아. 진짜 공룡 같은 느낌. 공룡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섬 잠금 해제. 이제 여기도 오가면서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미션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사실 거의 끝났는데 이거는. 그래요. 이슬람 뮤에르테는 저 미션 다 끝났어요 이미. 메인 미션은 다 끝난 거야 지금 이게. 어 이제 뭐 죽은 자의 섬이란 뜻입니다. 잘 어울리죠. 유머러스하고요. 이렇게 해서 총 5개, 6개의 섬을 다 완료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어 그럼 이제 모든 애들을 다 거의 완료. 일단 여기 머무르기 할까요? 일단은 다 끝나서 할 게 없긴 해. 아, 할 건 있어. 일단 여기 넘어가면 이제 두 번째 퀘스트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서 조금 더 DNA 요거 다 개발 저기 얻어갖고 꼭 가고 싶으면 얻어가도 되고. 업그레이드는 더 하지. 이거 100%니까 이제 팔아도 되겠죠 다. 연구하기. 여기다가 시설 하나. 우리 여기다가 육식공룡 먹이도 이렇게 하나 여기다 만들어주자. 이거 왜 잡아먹는다. 야 죽였으면 좀 먹어. 먹어서 치워줬으면 좋겠어.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나 뭐 만들어야 되나? 에드먼트서로서 아까 죽었으니까 하나 더 만들고 여기도 얘도 하나 더 만들어. 일단은 요건 또 치워줘야 되거든요. 또 계속 어 이건 그냥 먹은 걸로 치나. 이거 먹었네 그냥 작아서 얘가 다 먹었네. 다 먹은 걸로 이렇게 되는데 치울 필요가 없어서 좋다. 여기 이거 만들어 놓은 거 먹어. 이거 방사하고 얘도 되면 막 방사하고 계속 유지를 해주는 거야. 분당 수익률 점점 올라가고 있고. 여기서 내가 좀 더 개발하거나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거 별 다섯 개 만들면 무슨 미션 있지 않았어요 원래? 없었나? 요쪽에도 가고. 그러니까 이게 미션이 사실 메인 미션 여기서 일단 미션이 끝나긴 했는데 완전히 끝난 게 아닌 게 어 나중에 그 다른 섬에 넘어가서 거기서 또 이제 얻는 그게 있잖아요. 공룡이 그 공룡을 얻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다시 또 여기서 또 만들어주면은 추가 미션 같은 게 있을 거야. 추가 그 보급 보상 같은 거. 누가 이길까? 당연히 케라토사우루스가 이기겠지. 그 육식인데. 그렇지 이거 끝났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아우 야 근데 이 사이즈가 야 너 야 작은데. 어 얘 뭐 힘이 장난 아니야 얘.
야, 어떻게 공룡이 이렇게 생겼냐? 여기 어떻게 목에 이렇게 방패처럼 이렇게 신기하긴 하다. 저기 다 뼈잖아. 일단 저거 다 못 먹으니까 빨리 빼줘야겠다. 아이고 아이고. 트리케라톱스는 너무 커가지고 치료해주고. 여기 다 했죠. 어, 이거 추출해야지. 얘는 팔아도 되겠다. 좋았어. 그 다음에 한 개 더 늘리는 거, 이거 꼭 필요하긴 해. 정전 위험? 이것도 필요한데 지금 요거, 요거부터 스케줄 하나씩 다 올리자. 돈이 많으니까. 다음 섬에 넘어가면 이 돈으로 시작하는 게 아닐 거예요, 아마. 거기선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야. 이 돈은 여기서만 쓸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새로운 개놈이 뭐가 있다는데 100% 돼가지고. 뭔데? 일단 요거 요구하고, 여기에서는 이거 갈까? 이거 가고 방어력 올려주는 거. 방어가 올라간다. 이거 좋다. 회복력 좋다. 하나 더. 회복력 방어로 그냥 쭉 가자. 너는 이걸로 가. 부하 한번 갑니다. 얘도 하나 만들어주면 뭔가 좋은 뭔가가 주지 않을까? 요쪽에다가 이것도, 얘는 다 100%가 됐으니까 에드먼트 사우루스 뭐 가져왔나 볼게요. 이번에 뭐야? 아 이거, 아우 필요없는 거 가져왔네. 여기다가 이제 구경하는 것도 조금 이제 큰 거. 아니 구경하는 거 뭐였지? 여기인가? 이거 하나 더 만들어줄까? 여기다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자리가 안 되죠. 된다. 이제 길을 뚫어주셨을까 여기? 길이 문제네. 자, 여기 한번 뚫어보자. 야 이거 어떡하냐? 길이 안 나오네. 길이 안 나와. 아 길이 안 나와. 미안하지만 철거 좀 할게요. 여기다가 다시 여기다가 하는 수밖에 없겠죠 이거? 아니 거꾸로가 된 것 같지? 이렇게 가지 이렇게. 이 관람대가 좋은 점, 전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나무 없애줘야 돼. 됐어. 또 누가 죽었니? 어, 괜찮아. 저 케라토사로스 다 먹을 거야. 좋았어. 개농목 완성목도 목표 50%. 이번에 나오는 케라토사우루스가 50% 이상일 텐데. 개농 된 거 아닌가 그러면? 아 이제 안 먹었어 저거. 됐죠? 아니야? 보급률을 100%까지 올리래. 케라토스가 부활했군요. 지금은 귀엽죠? 한 일주일만 지나도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작전을 회수하기 위해 이동 중이다. 보급 아 대피소가 내가 두 개나 지었는데 또 줘야 돼요? 여기가 딱 좋지 않을까 여기? 이쪽이 두 마리 죽었는데? 야 너 야 야 이 자식 차, 뭐야 이 자식 자꾸 살인 야 살인이란다 학살하고 다니네 나는 여기 트리케라토스 둘이서 아 케라토사우루스 둘이서 치고받고 싸울 줄 알았더니 둘이서 굉장히 잘 지낸다 내 생각과 다르게 개놈 100% 일단 얘네를 또 더 만들어주고 아주 개체수 유지가 잘 되는구나 그리고 나 사진도 한번 찍어야 되거든요 사진 아까 사진 찍으려다가 말았잖아 여기 섬은 이 정도로 하는 게 낫고 사실 제가 요거까지만 할 거라서 이렇게 하긴 한, 더 하긴 하는데 요만큼만 딱 하고 다음 섬 가서 미션 퀘스트 완료한 다음에 거기서 얻는 시설들을 여기 와가지고 설치해주면 또 괜찮거든요 좋았어 좀만 어 그래 입 벌리는 사진 이거 아주 좋아하거든 음식점 다 음식 다 들었다. 저 뭐야? 아씨 안 맞았어? 씨, 맞추기 어렵네 저거. 좋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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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뒤에 내 앞에 있었다니 좋았어 좋았어 이 사진을 보고 내 공원에 안 놀러 올 수 있을까? 이거 뭐야? 야 얘 아프댄다 쟤 좀 치료해주고 일단은 요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슬슬 할까요? 약간 요런 느낌에 아주 굉장히 나 이걸 하면 약간 좀 그게 있다? 약간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정화가 되는 느낌? 이게 게임도 약간 이제 액션 게임 막 이런 거 하다가 공포 게임 하다가 딱 요런 거 하면 타이쿤 같은 거 하면 마음이 막 정화가 되는 느낌 그런 게 있어 나 이거 완전 길게 했네 2시간 29분이나 실제로는 더 했지? 내가 중간에 건너뛰는 게 있었으니까 거의 2시간 50분은 한 것 같아요 40분 정도 했겠다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다음 섬에 넘어가는 것까지만 보고 근데 그 산 엄청 많았어 나 지금 돈 엄청 많이 벌어요 이제 적자가 될 일은 없어 사실 조심해라 문빨이 닫아야 돼 지금 곧 나간다 그렇지 분당 수익률 24만원 아주 좋고요 그리고 보자 어디 다음 섬은 어떻게 넘어가더라? 이 통제실 섬 등급이 아 4개 이슬라 누블라 잠금 해제 이게 있구나 이게 그거거든요 제가 그 샌드박스 샌드박스가 잠금 해제 달라면은 별 4개가 돼야 돼요 어떤 섬이든 이거 근데 얼마 안 남았네 금방이면 풀리겠네 이거 이거 풀고 풀 때까지만 할까? 근데 의미가 없는데 어차피 그것까지 안 할 건데 이따 여기는 자동 좀 두면 알아서 지가 될 거야 다음 섬 어딨죠? 섬 여기로 가자 여기 거 이거 미션은 완수했고 이제 얘네 둘 거 완수해야 되긴 하는데 미션을 여기 한번 가볼까? 여기가 진짜 폭풍이 엄청나가지고 이게
좀 까다로운 점이 있긴 해요. 사실 여기가 구경이나 한번 해볼게요. 이것까지는 하진 않을 것 같고 구경이나 한번 하러 가자. 오랜만에. 그래 여기 해변가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폭풍이나 이런 게 직격탄이야. 자, 이거는 왜 첫 번째 미션만 하려고 하냐면 사실 보는 걸로는 이제 이게 하는 사람이 재밌지, 하는 사람은 이제 넉넉히 막 해도 재밌단 말이죠. 이게 넉넉히 하면서 이제 하는 재미인데 보는 사람은 이제 이제 타이쿤 같은 거는 사실 좀 재미가 좀 이렇게 덜할 수 있거든. 다음 섬은 이슬람 뮤에르테입니다. 아, 오랜만이야. 선사 시대 동물이 돌아다니는 걸로 모자라 기상 현상도 발생하는 섬이. 이게 엄청나 여기가. 날씨가 험악해지거나 뭐 그런 것들이요. 내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울타리를 이중으로 쳤었던 기억이 나요. 여기 그래도 되게 작아.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섬의 날씨가 좀 변덕스러워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시작부터 여기 벌써 정적내다가 지금 아주 문제가 많죠. 레인저 팀을 활용해야 합니다. 아, 그리고 안전이 확보되면 잊지 말고 비상 대피소를 다주세요. 관람객들이 지하 벙커에서 귀중한 돈을 낭비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엄청난 폭풍이었군요. 기상악화가 공룡의. 나 돈 얼마 했지? 아, 돈 그대로 가져가나? 아니죠. 전 나비 효과를 믿습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공룡들이 광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직접 해줘야 된다는 거야?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아, 날이 이제 좀 밝아질 거예요. 그때 정전이라서. 정전이라서 그래? 내가 직접 고쳐줘야 됐었나 이거? 안돼, 내가 직접 고쳐줘야 되네 이거. 아이고 씨, 아이고 이거 넘어갔네 이거를. 어디죠? 그리고 울타리 소리하고. 이쪽에 뭐가 있거든요. 여기네, 여기 울타리. 저쪽에 뭐 있다. 저쪽에 저거 하나. 저거까지 하나 벗고. 저건가? 전봇대인가? 발전소 하나 여기 망가졌네. 발전기 하나. 변전소, 변전소. 여기 끝났고. 대피소, 이제 그, 이 날씨가 이렇게 폭풍일 때, 대피소에 항상 사람들을 대피시켜줘야 돼서. 이제 끝났으니까 사람들 이렇게 내보내주고요. 자, 요런 식으로 하는 건데, 굉장히 얘도 잘 만든 게임이고, 정말 영화 같은, 영화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깔끔하고 좀 약간 정화가 되는 느낌의 게임도 없는 것 같아. 타이쿤도 시대가 많이 지났어가지고 되게 많이 발전을 했고요. 타이쿤 게임도 여기서는 내가 처음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나눠줬어요. 여기다 초식, 여기다 육식, 이렇게 반반씩 나눠줬어요. 일부러 좀 안전하게 하려고. 여기 깔아줘야 될 것도 되게 많다. 여기 바로 ADU나 그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이고, 배경도 되게 좀 멀리 있는 것들도 다 사소하지만, 사소한 것 같지만 되게 다 구현을 다 잘 해놨고요. 자, 지금 섬이 알아서 하는지 보자 한번. 그게 제일 궁금해 사실. 아니네, 알아서 할 리가 없지. 그렇지, 내가 여기 갈 때만 저게 작동을 하는구나. 얘 지금 이 첫 번째 섬은 내가 두기만 하면 별점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럼 이제 이슬라 테누스인가 뭔가 거기가 이제 오픈이 될 거고.
그리고 이 에볼루션 1의 이 노래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이 영화 노래 말고도 그냥 그 게임 속에서 있는 노래가 되게 막 평화롭고 고요한데. 야 역시 나의 공원 아주 그냥 잘 운영되고. 야 뭐야 왜 낮아졌어. 아니 낮아졌네 이거. 나 이거 대피소를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나봐요. 뭔 놈의 대피소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야. 다 고갈시키자 여기. 여기서 얘네들 다 한 번씩 저기 개발을 시켜줘야 되나 보다. 어 금방 다시 네 칸 됐네. 뭐 있어? 기념품 가게를 여기 햄버거 기념품, 기념품, 햄버거. 여기 되게 많다. 게임센터, 게임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장난감, 하야석 박물관, 바, 패션, 볼링장도 있네. 레스토랑 있고. 자, 어쨌든 이렇게 오랜만에 했는데, 제가 또 이제, 오랜만에 했네요. 이 자식 아주 사양 잘하고 있고 정말 매력적인 공룡이야. 야, 와 제대로 살 좀 뜯어먹었다 방금. 자 오랜만에 정말 재밌게 했고. 야 여기 첫 번째 맵이라 그런 거 되게 디테일이 많이 다른 것 같다. 여기 아주 그냥 끝에부터 해서 산이 많아서 그런가? 아주 좋네. 자 좋았어. 여기까지. 아 이거는 제가 또 이제 혼자 할 수도 있어. 영상으로는 안 찍겠지만 혼자 이제 지금 또 오랜만 하니까 재미가 있긴 한데 또 이제 지금 살짝 좀 피곤해가지고 오랜만에. 아 근데 이게 다시 하게 되면은 초기화가 된다는 그것이 조금 그렇긴 하다. 다시 키워야 되니까 이게. 그리고 챌린지를 시작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또 초기화가 돼. 챌린지는 완전 다른 분야 아닌가 사실? 다른 그거 아니야? 어? 다른 종목 같은 거 아니냐고. 추가 종목 아니냔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주라기 월드 에볼루션은 요렇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게임도 있다. 약간 내가 보여주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실. 뭐 게임을 소개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야. 내가 즐기려고 하는 건데 근데 요거는 이제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약간 요런 평화로운 게임도 있고 되게 약간 타이쿤 스타일 게임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 공부도 할 수 있고 제 조카들이 이 게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맨날 우리 집에 오면은 뭐 삼촌 공룡 게임 하자 맨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맨날 내가 그 만들어 놓은 거 보여주고 막 그랬는데 이제 다시 못 보여주게 됐어. 초기화가 돼가지고 원래 공룡 다 보고 싶은 거 다 보여주고 이랬었는데 초기화가 돼버렸네 이거. 일단 이렇게 하고 이제 에볼루션은 시리즈가 이거 말고 이제 저번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2가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었나? 2가 있는데 그 2에서는 이제 모사사우라스라든지 이제 물의 수중공룡들이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주라기월드 에볼루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